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엔딩까지 보는 게 목표인데 아... 애매합니다. 자, 알선수 퀘스트를 제가 말씀드려놨던 대로 일단 편지 배달 같은 것들은 다 끝내놨어요. 편지 배달, 짐 배달, 뭐 전달 등등 그런 짜잘한 건 다 끝내놨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두 개 또는 세 개 그런 식으로 남겨놓은 상태라서 빨리빨리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애매합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서 좀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뭐 발크드부터 한번 쭉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자 구출. 에이프 동굴에서 여행자 조난당했다. 빨리 구출해라 라는 퀘스트인데 자, 여행자가 물을 찾아서 들어간 것 같다. 그곳엔 괴물이 많으니까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장소인데 왜 들어왔는지 어쨌든 당신 같은 모험자 구해라 라고 합니다. 에이프 저번에 그 금머리 장식띠 그거 찾으러 갔던 곳인데 자, 에이프에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 여기죠? 에이프 A랑 F 네, 그래서 에이프 아, 살았다. 이 동굴은 괴물이 많아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친 곳은 없나? 기적적으로 긁힌 상처 하나 없군. 당신이 여기 올 때까지 여기까지 괴물은 퇴치하면서 왔지? 이제 난 괜찮아. 혼자서도 동굴에서 나갈 수 있어. 정말로 고맙소이다 라고 이렇게 의뢰 완료 갑시다. 자, 흉상 입수. 프레콘 동굴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프레곤 동굴 여기가 아마 그 신갑이 있었죠? 프레곤 동굴 흉폭한 괴물이 많아서 여행자에게 피해가 미친다. 봉인하기로 했다. 근데 봉인하기 전에 마리의 흉상이라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각이 남아있다. 동굴을 봉인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건 아깝다. 그래서 프레곤 동굴에 가서 마리의 흉상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데 왜 저런 동굴에다가 이상한 조각상을 만들었을까? 어떤 한 예술가가 동굴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면벽 수련하면서 그러면서 조각을 했나 봅니다. 왜 저런 데다 만들어가지고 흉상 예쁜가요? 이 게임에서는 그런 게 모습이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근데 이쁘지 않을까요? 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의 의뢰를 받고 왔다. 알선수의 어비시운요 기다렸습니다. 자, 지나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후딱 가겠는데 여기는 이제 신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신갑은 신갑 크류프툰 크류프툰 발음이 어렵네. 서쪽 남쪽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서쪽이고 아이템은 서쪽 남쪽. 자, 요거는 원래는 이제 텐트를 쓰고 와야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백법도 좀 써야 돼요. 레스토어까지 배워야 그래야 이제 사람다워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좀 맞고 뒤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쓸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막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기만 먹고 그래서 사람이 좀 멍청해진 것 같아요. 따라다단단단단 다음 연휴가 그나마 개천절인가 그럼?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제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겸사겸사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편집을 할 게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켜놓고 약간 컷편집 좀 반복하는 거 자꾸 죽고 실패하는 거 그런 것들만 캐치해가지고 이제 딴겜 하면서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자르고 다음 장소로 붙이고 그런 것만 딱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작업을 밤에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새벽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잔단 말이요. 아침 한 10시 그때 자거든요. 좀 늦을 땐 11시 12시 그럴 때 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껴있거나 뭐 처가에 가거나 본가에 가거나 그럴 때는 잠을 안 자고 가요. 근데 요번 명절 때 자꾸 그래가지고 본가도 갔다 오고 처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자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뇌가 회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어야겠어요. 이 정도 HP면은 스위칭 안 하고도 쭉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채워주고 더글라스도 이렇게 해서 어빈 MP까지 최대한 쓰고 이런 다음에 텐트를 쓰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잡퀘스트를 이렇게 해가면서 어빈 만화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 쓴 상태에서 어떻게든 레스토아까지 배워서 그
봉인의 땅에 갔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밤낮 바뀐 거요? 오래됐죠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방송 초창기에는 제가 한 8시쯤에 켜가지고 12시쯤에 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심을 찾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막 2시간 방송하기도 하고 뭐 3시간 방송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 한 12시 그쯤에 껐었는데, 그렇게 한 3년 2년 했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벽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래됐네요. 먼 옛날의 이야기. 근데 그 시절엔 회사도 같이 다니면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새벽까지 했을 때도 회사는 다녔었어요. 저는 항상 겸업이었기 때문에. 완전 전업이 된 건 이제 결혼하면서부터고, 결혼하면서 완전 전업을 바꿨고, 그 조금 전부터, 그 전까지는 항상 겸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몇 시에 주무시는 건가요? 아까 말했던 10시에서 12시쯤에 잡니다. 아침, 오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시에서 8시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방송 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생활 패턴. 경업 시절 때요? 그때는 얼마 안 자긴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젊었어서 그런가 할만했거든요? 그때는 할만했는데 요즘은 체력의 한계가 느껴져요. 그때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밖으로 영향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졸리다든가 그런 건 좀 있었는데, 그 외에 뭐 좀 말을 더듬는다든가 막 그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때 좀 무리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막 버벅인다거나 더듬는다거나 그런 증상이 그때는 아무리 그래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차니까 확 느껴지네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서도 나름 관리를 하고 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랬으면 그나마 나았을 건데, 저는 운동을 단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소 그런 게 저하되는 게 확 느껴져요. 자, 신갑 크류프튼. 말 그대로 신갑이기 때문에 더글라스가 쓰면 좋은데, 자, 행동력. 마방이 무려 35다. 35면 확실히 더글라스 용이긴 하네. 일단 보류. 나중에 이제 최후반부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아이고, 이거 바로 원리 좀 몰랐는데 회복하고 올걸. 아, 어빈이 다 잡으면 그건 그래요. 이제 어빈이 무랩이 50이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 쉽지 않네. 아, 술, 담배를 안 해서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제 나이를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말들이 슬슬 체감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 잘 자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이 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잠 별로 안 자고 운동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확 체감이 되네요. 요즘 체력이 떨어진 게 확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노화는 제가 수술한 게 있어가지고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수술한 건 아니고요, 제가 렌즈 삽입술 했거든요. 눈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라섹, 라식, 뭐 스마일 라식 막 그런 거 하나도 다 안 되는 눈이라, 그래가지고 그 렌즈 삽입술 했는데 그게 이제 노안 대비가 된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걱정이 없어요.
그거 하기 전에 곧 오실 거다. 지금 증상이 나온다. 그렇게 말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령 좋나요? 네, 정령 좋죠. 예, 정령은 항상 좋습니다. 산삼과 소고기 중에 선물 받으면 산삼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안 되나? 그럼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산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방송하겠다 예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딱히 없고요. 일단 저는 지금의 그 제 방송 스타일과 확립된 체계 막 이런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딱히 없는데, 근데 약간 체력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이 혹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안구 건조증이랑 시력 저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원래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럴려니 해요. 삽입한 지는 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본방을 메인으로 하고 유튜브는 이제 겸사겸사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보기 식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딱히 뭐 편집, 하이라이트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다시 보기 식으로 편집해서 그냥 컷 편집만 살짝 해서 뭐 그것도 아예 안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리는 스타일이고, 본방이 이제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로드 영상보다는 본방이 본체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제 마인드가 약간 뭐 요약, 분석, 정리, 공략, 뭐 자극성, 선정성, 편집 등등 그런 거 그런 걸로 이제 키우면은 약간 유튜브형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게 키웠을 땐 이제 좀 밋밋한 거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이런 스토리 게임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 시청 인원이 별로 안 나오고 놀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지금의 체제가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본방을 할 때 좀 이런 막 명절 겹쳐 있고 그러면은 명절 겹쳐 있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티가 확 나가지고 자꾸 막 버벅이고 실수하고 그런 티가 팍팍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심해지면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과해지면은 정말 못 들어주겠다 그런 때가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건 고민이긴 해요. 만약에, 아직은 뭐 걱정 없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돼버리면은 따로 그 업로드형, 그러니까 뭐 요약 같은 거 있잖아요. 요약, 분석, 정리 막 그런 거, 그런 걸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한참 나중 얘기라서 그냥 약간 미래 생각이라서 자극과 선정으로 덮어버리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건 위험해서, 그러다 이제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합니다. 란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린스인가요? 그 머리에 바르는 린스? 요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아니야, 요렇게 하고 어빈을 마법금지, 아니야 전체는 우선 자동 어빈 대기 요렇게 해서 스피드. 아, 그 렌스요? 창 렌스. 귀축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란 딴 따다다다단 따단. 저렇게 생겨서 힐을 하네요. 예,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자, 그 흉상이 예술엔 무례한이지만 상당히 미인이군요 라고 하는데, 확실히 미녀상은 맞나봐요. 일단 이 게임에서는 이제 흉상의 모습 같은 게 아예 안 나오니까, 다른 게임에 그 오브젝트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저렇게 묘사를 해주긴 하네요. 아리따다 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뭐 잘 만든 조각상인가 봐요.
따라단 딴딴딴딴.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발키드 퀘스트는 다 끝났는데, 근데 다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후속 퀘스트가 뜰 때가 올 겁니다. 자, 은잔 수색, 도박사 구함, 선인 타오제 수색, 이렇게 있는데 일단 재밌는 건 이거긴 한데, 일단 다른 것부터 하면서 잡담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 합시다. 그래서 일단 도쿠스의 3동굴 중에 하나 노카크 동굴에서 은잔을 찾을 것 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노카크 은잔 어디보자. 노카크, 노카크가 사풀 노카크 여기죠. 사풀 샤카 노카크 3대 동굴, 이 중에 노카크에 가서 구해오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야. 알선소가 봉인하고 있단 게. 의뢰를 받고 왔소. 기록 확인해야지. 이름 어빈. 아벤? 어빈. 아벤 군이군. 그거 잠깐 기다려. 아벤, 아벤. 오, 찾았네, 찾았어. 아벤 씨 맞죠? 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럼? 아벤으로 들어왔어요, 아벤. 자, 그래서 노카크 동굴. 잠깐만요. 노카크, 노카크. 여기 있다. 노카크. 갈림길이 되게 많네. 남남남남. 남남남남. 란스보다 더한 게임도 많던데. 어우, 많죠. 그쪽 업계는 좀 나쁜 게임이 많긴 해서. 뭐 애초에 그 일루전사의 미행이라든가 막 그런 것도 좀 그런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좀 과한 게임도 많죠. 그나마 란스는 이제 약간 코믹화 그런 느낌으로 한 거고, 진짜 범죄 그런 것도 많죠. 남, 남? 그러게, 앨리스가 그렇게 뚫느라 노력하고 있는 건 몰랐네. 희한하네. 뭐 스팀 블랙리스트 기업 막 그런 건가? 어쨌든 요 근래 이야기를 한번 아까 얘기가 나온 김에 살짝 해보자면은, 요 근래에 아무래도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광고를 여러 개 받았어요. 원래 평소에는 이제 이것저것 오는데 많이 거르거든요? 거르고 안 하고 그런 편인데, 이 추석 연휴가 제가 아무래도 미혼이 아니다 보니까 돈 쓸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은잔 얻었고, 어쨌든 그래서 좀 광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 달 말부터 해서 총 4개가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4개는 좀 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겹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취소하고 총 3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이 잠깐 뭐야, 한 바퀴 돌았네? 여기 위구나.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저번 달 말에 영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 게 이제 실방에선 안 하지만 좀 며칠 더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따로 올라가는 게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소호콘이랑, 하나는 이제 취소됐으니까 말을 안 할게요. 어쨌든 하나 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던 과정에 이제 두 개가 날짜 겹쳐가지고 일정이 비슷하게 겹쳐가지고 하나를 취소했어요. 하나를 취소했는데, 그리고 이제 소호콘을 하기로 했어요. 소호콘이 이제 게임이 딱 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성도 좋고 제 스타일도 맞고 해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게임 자체는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가지고 딴 거 취소하고 소호콘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하기로 한 날 딱 바로 전날, 딱 정확히 바로 전날 그 게임에서 논란이 터진 거예요. 네, 맞아요. 레트로풍 택틱스류 게임이거든요, SRPG. 그래가지고 하기로 해서 이제 기획이랑 막 그런 거 다 했어요. 예, 다 이제 계속 연락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면서 기획 다 짜고 통과하고 해서 뭐 딱 당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논란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들 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뭐 한참 뒤에 하는 게 어떨까요? 막 이런 식으로 다들 만류하셔서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쏟은 노력 있잖아요. 뭐 계속 중간 마케터 끼고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자, 일단 이거 받고 더 얘기할게요. 10년 전 세타 서쪽 발파 동굴에 입산한 타오제를 찾아달라 챈트. 10년 수행을 한 후에 산을 내려오겠다며 발파 동굴에 들어왔대요. 올해로 딱 10년째.
돌아와야 할 텐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나타나질 않아서 수색을 부탁하고 싶다는군요. 의뢰인인 첸트 씨와 만나면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항구. 자, 잠깐만요. 이거 다 받은 다음에 가면서 더 얘기할게요. 항구에 이 사람이었나? 첸트. 선인 타오제라는 사람을 수색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선인이 되었는지 어떤지 아직 모르겠지만 10년이나 소식이 없었으니까 실패했는지 아니면 살아서 이제 성공을 했는지 둘 중 하나 거다. 근데 돌아오질 않았다. 발파동굴에 있는데 한번 가서 찾아봐달라 라고 하는 퀘스트 되겠습니다. 발크도를 향하는 정신전의 신도들이 지나던 곳이다. 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정말 굉장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왕이면 수행을 해서 선인이 되겠다. 잘 모르겠지만 녀석의 발상은 옛날부터 황당했다. 최악의 경우 뼈라도 가져와 달라. 그런 난폭한 어투군. 하지만 남자의 우정이 느껴지네. 자, 그런 일이니 실은 내가 가야겠지만 이런 일은 프로에게 맡기는 게 확실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발파 동굴 되겠습니다. 발파 어디 보자. 여기죠. 발파 아래. 자, 아무튼 가면서 또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광고가 회사에서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중간 마케터를 끼고 중간 그 광고 대행 회사 그런 데를 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의견 전달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거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도 한참 걸리고 힘들었는데 좀 제가 따로따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여러 개 겹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제 잘못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힘들었는데 그러다 이제 전날 그렇게 터져가지고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 여러분들이 말리셔가지고 이제 취소하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공략 봐야겠네. 취소를 하기로 했는데 아 그게 또 아까 말했던 막 중간 과정 마케터 그런 거가 껴가지고 그거 막 답변 받고 그 조마조마하고 막 위약금 관련해서 생각하고 그러느라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예. 서북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심란했어요. 서북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해서 벌려둔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거 하나면 괜찮은데 두 개가 날아가서 그래 조금 일이 많았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체력 이슈 그런 게 조금 붙었어요. 발파 동굴 서쪽. 오케이. 또 딱히 위로해주실 필요는 없는 게 결국에 이제 제가 벌린 거라서 물론 뭐 논란이 있고 그런 건 이제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건 이제 회사 잘못이고 갑자기 이제 천재지변 같은 그런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쪽 잘못이 맞는데 광고를 막 그렇게 여러 개 받고 그런 건 이제 제 잘못이 맞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위로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 근래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아까워 죽겠다 정도?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요 근래 이런 곳에서 수행하고 있어. 살아있다면 다행이지만 단식을 지나치게 해서 아사했을 가능성도 있어. 엄격한 수업인 듯하니 아사까지 버틴다라.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엄격함에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한데? 요렇게 금방 만났습니다. 파 어빈, 저 사람이 세타에서 의뢰를 했던 타오제인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 하면 루티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무언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걸까? 산속에서의 수행에는 그런 게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며칠이고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이지. 그렇다면 언제 끝나는 걸까? 며칠이고 수행이 끝나길 기다리며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어쨌든 겨우 만났으니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밖에서 잠시 기다리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배속은 한 4배속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비는 메모를 봤다. 메모에는 곧 끝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적혀있다.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
아, 겨우 얘기할 수 있겠어. 오, 타오젯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타의 첸트란 사람에게 부탁받고 당신을 데리러 왔소. 수고 많으시군요. 이야,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사람과 얘기할 수 있군. 기분 좋은걸? 그렇게 기쁜 일인가? 아니, 정말 기쁜 일이요. 무언의 수행은 꽤 힘든 거니까. 그럼 시험 삼아 조금만 해보겠소. 내가 시작이라고 하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넵. 그럼 해볼까? 시작. 어비는 무언의 수행을 시작했다. 알겠어?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나 아니오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예. 앗, 안 돼. 대답이라도 말해서 안 되는 거야. 무언이니까 알겠지? 그래도 예. 앗, 안 돼. 이렇게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냥 무시. 그래, 그래. 그걸로 좋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언의 수행을 계속한다. 집중하는 걸로 마음속에서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는 게 무언의 수행인 거야. 알겠지? 여기서도 무시. 꽤 잘하는 걸?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자, 끝이다. 수행이 끝났다. 휴. 왠지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걸. 그렇겠지? 물론 나는 혼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아무 말 않고 있기를 계속하면 어느새인가 혼잣말을 중얼중얼 꺼내게 되거든. 얼마나 얘기를 하지 않았지? 최고 기록으로 10일인가? 10일이 한계지. 3일 단식, 7일 아무 말 안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10년간 계속했지. 그 보람이 있어서 조금은 선인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 돌아볼까? 눈부시군. 녹아버릴 것 같아. 아, 돌아갈 수 있겠군요. 10년이라 긴 세월이었어. 저 좀 물어봐도 되나요? 뭐죠? 선인이 되기 위해서 10년이나 수업을 했죠? 푸르러운 우리들이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마을로 돌아가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선인이라고 하면 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지 않나요? 뭐 말을 듣자니 그렇군요. 루티스 그만둬. 그런 얘기를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용이 떨어져. 염려 말아요. 10년이 지나서 돌아가는 것은 첸트와의 약속이니 지킬 겁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엣? 그럼 미안하지만 나를 세타까지 데려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타오제의 몸이 사라지고 한 주먹에 뼈가 남았다. 유령이었나? 한낮의 햇빛 아래서 이런. 역시 괴물에게 습격당했던 걸까? 단식이 지나쳤던 건지요. 물어볼 걸 그랬네. 그래. 하지만 죽었다면 죽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줄 것이지. 놀라게 하고 있어. 어쨌든 세타의 첸트에게 보내주지. 그래서 만나서 얘기는 나눌 수 있었지만 유령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군. 그런 기분이 들었어. 타오제의 뼈를 첸트에게 건넸다. 미안하군. 여선 발상이 황당하고 좀 지나친 점도 없진 않았는데 죽어서도 그 병이 안 나온 모양이야. 수고했어. 보스는 알선소에 건네뒀으니 그쪽에서 받아. 오랜 친구니까 묘라도 만들어줘야지. 원인은 뭘까요? 뜨석이 하는 짓이니 곧 무덤을 파고 나오면 그때 물어봐두지. 라고 하는 퀘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알챔피가 두 배가 됐다? 그건 그렇긴 하네요. 예, 92니까. 아, 답답해서. 그럴지도? 자, 이렇게 퀘스트를 끝냈고 자, 이제 세터 퀘스트도 요 하나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주사위 도박으로 뺏긴 것을 도박으로 되찾아달라. 도박으로 빼앗긴 것을 도박으로 되찾아라 라고 하는 퀘스트인데 하기 전에 일단 질장을 하고 하죠. 오면서 좀 많이 맞았어야 되는데 많이 안 맞았네. 따다단. 저 퀘스트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가서 퀘스트 받아가면서 훈장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타니까 여기는. 자, 아무튼 도박사 퀘스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라 해야 좋을지. 스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발크드로 상품 전환 중이었다. 근데 세타에 와서 도박에 심취해가지고 있는 돈은 물론 상품까지 빼앗겼다. 도박사는 도박에서 이기면 상품을 돌려주겠다던데 이제 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 의뢰한 돈이 최후의 재산이다. 좀 건전하지 못하지만 승부에 자신이 있다면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합니다. 이긴 만큼은 당신의 것이라고 밖에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스투프 이 사람인데 여 기다렸어. 일을 맡아준 거지? 내가 스투프야. 주사위 도박으로 물건을 빼앗겼다는 얘긴 들었지.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뭐 바로 거기 방 아니야. 그곳에 작은 입구에서 작은 방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군자금이 있어? 군자금? 나는 빈털털이야. 이제부터 자네가 주사위 도박을 해줘야 하거든. 도박에는 걸 돈이 필요하잖아. 경비는 이쪽 몫이라는 거군요.
알고 있어요. 딴 상품만 돌려받으면 돼. 나머지 딴 돈은 전부 자네가 가져줘. 부탁이야. 이래도 안 되면 목이라도 매달 판이라고. 라고 합니다. 저런 목을 매달다니. 자, 여긴데 도박사. 인생은 주사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젊은이, 한번 도박해보지 않겠어? 그렇게 스투프 씨도 끌어들여줘. 스투프? 당신에게 장사 물건을 빨아먹힌 사람에게서 되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어이어이, 빨아먹다니 듣기 안 좋은 걸. 승부해서 진 걸 지불받았을 뿐이야. 이건 훌륭한 장사 된다고. 항상 내가 따거든. 하지만 소년을 상대로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어. 일단 어때? 놀아보겠어? 도박에서 이기면 상품을 돌려주지. 잘만 되면 용돈도 좀 벌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룰은 간단해. 내가 던지는 주사위의 눈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걸 맞추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 홀짝입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자, 처음엔 가볍게 워밍업이다. 심로제부터 딸랑 크게 걸었다가 만약 운이 안 좋으면 어떡해. 일단 시험 삼아서 라면서 속임수가 없다는 증명. 주사위를 조사해보라. 어비는 주사위를 봤는데 특별한 장치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홀짝. 자, 홀 여차 던졌고 홀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 심로제. 그리고 다음은 20로제. 여기서도 합니다. 자, 저는 역시나 또 홀을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오, 또 맞았어 하면서 이렇게 또 맞췄는데, 자, 요번엔 40로제. 요번에도 홀을 가겠습니다. 홀 이렇게 돼서 40로제까지 땄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어, 아닌가? 이 다음인가? 일단 80로제는 그냥 해볼게요. 이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자, 80로제? 아, 맞네. 세 번까지만이구나. 이렇게 80로제 때는 뭘 걸든 간에 집니다. 아까운 걸 내 승리야 하면서 이렇게 80로제 빼앗겼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160로제. 이제부터는 다 집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퀘스트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파티원 중에 루키어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잠시 알챔을 루키어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루키어스, 오케이. 바꿨고 화면 전환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 상태로 루키어스를 데리고 다시 한번 갑니다. 아, 변신의 대가. 자, 다시. 자, 처음에 심로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심로제부터 세 번까지는 딸 수 있어서, 아, 그리고 루키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루키어스가 본인이 확인해 보겠다 라면서 나서서 주사위를 봅니다. 흠, 어때? 아무 장치도 없는 걸. 무게를 조작해서 손을 봐두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쫀쫀한 짓은 안 해.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도박은 세 번까지는 맞거든요. 그래서 세 번 한 다음에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하고, 어, 그럼 계속 딸 수 있어요. 계속 딸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80로제라서, 그런 식으로 한 100번 해야 이제 8000로제라서, 어, 이걸로 버는 건 너무 느립니다. 자, 40로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안 하면은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물론 루키어스가 없는 상태로. 자, 루키어스가 있으면 이렇게 세 번 한 다음에 잠깐 기다려 라고 하는데, 어빈에게 귓속말했다. 이제 그만둬. 다음엔 반드시 질 거야. 어째서? 나중에 가르쳐줄게. 일단 잠깐 밖으로 나가자. 어이어이, 뭐야 누나, 모처럼 운이 붙었는데 찬물을 부어버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길 수 있다면 욕심이 생기잖아. 응, 어빈, 군자금을 더 가지고 오자. 응? 내 말에 맞춰. 응, 어빈, 여기서 안 걸면 손해야. 화끈하게 군자금 준비해서 화끈하게 걸어. 알겠지 오빠? 기다리고 있어. 흠, 그런 건가? 좋아 좋아, 난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미안해. 그럼 어빈, 어서 갔다 오자. 라고 이렇게 나가면은, 있잖아 루키어스, 도박을 그만둔 이유가 뭐야? 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하자. 저 아저씨의 주사위 속임수가 있는 거야? 장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속임수다. 뭣? 저 남자는 주사위 눈을 자유로이 다룰 수 있다. 조작을 안 해도 손가락 하나로. 처음에 주사위 새 것을 한다는 건 100%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럼 왜 이긴 거냐? 그게 함정이다. 처음에 몇 번 이기게 해주고 그 맛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다. 거는 돈의 트릭은? 여성은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 어째서? 돈은 배로 올라오고 있다. 몇 번 지더라도 마지막에 한 번만 이기면 손해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10로제, 다음이 20, 다음이 40이니까 합쳐서 70로제. 다음 걸 돈은 40의 배인 80로제니까 이기면은 정말이다. 전부 되찾네. 그렇지. 하지만 무서운 건 이제부터야. 딴 돈은 전부 빼앗겼지만 진 건 딱 한 번뿐이거든. 그러니까 다음 승부에서 걸고, 거기서 지면 지금까지 걸었던 돈의 두 배 금액을 걸게 되고, 하지만 진 횟수는 아직 두 번뿐인 거야.
반복하면 점점 돈을 빼앗기는 거네. 어이없는 속임수군. 이래서야 절대로 이길 수 없겠다. 남건 훔쳐내거나. 응? 왜? 뭔가 냄새가. 이 달콤한 냄새. 라즈베리야? 시미냐? 헤헤, 들켰다. 누나에겐 당할 수 없다니까. 당연하지. 탄내가 펄펄 나는데.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어? 아니, 누나를 발견해서 인사라도 할까 하고. 농담 마. 실은 날 지켜보고 있었지? 내가 이 마을에서 나가면 일을 시작하려고. 그거 너무 심한걸. 너무 심한 말이야. 난 누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바보. 하지만 마침 잘 만났어.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예예, 알고 있어요. 속임수 도박사를 혼내주려는 거지? 뭐야, 너 알고 있잖아. 그거야 뭐, 누님의 일은 다 전거해놨으니까. 아차차, 자백하는군. 오늘은 봐주기로 하지. 그럼 대신 스투프씨의 짐을 가져와줘. 헤헤, 그거야 간단하지. 하지만 누나, 그걸로 되는 거야? 그 속임수 도박사를 혼내주지 않고. 그럼. 장사꾼의 미천까지 뺐다니 용서할 수 없는 악당이야. 그런 녀석을 가만둘 수 없어. 네가 그런 말을. 이 세상에는 인이라는 게 있다고. 해선 안 되는 건 해서 안 되는 거야. 내게 좋은 생각 있어. 잠깐 귀를. 귓속말을 했다. 과연 그거 재밌겠어. 그렇지? 그럼 나는 먼저 갈 테니 누나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세요. 네, 뮤즈요? 아니요, 뮤즈는 트릭을 알 수가 없으니까. 루키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짐이랑 아는 사이인 루키어스라서. 여, 기다렸어. 승부 3개인가? 잔뜩 벌어드릴 거야. 그래, 그럼 당장 시작할까. 처음엔 심로제다. 여기서 아무거나. 거는 거는 특별히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자, 홀수가 나왔고. 오, 맞았군. 운이 좋은걸. 그럼 심로제 이렇게 땄고, 다음은 이 심로제 홀짝. 자, 홀로. 짝수가 나왔다. 어라? 아니, 분해다. 이번엔 졌다. 아까웠어. 그럼 잘 먹겠어. 20로제 빼앗겼다. 자, 다음 40로제지? 퇴치자 보이겠어. 그래, 40로제 승부. 여기서 아무거나. 홀수가 나왔다. 응? 아, 또 졌다. 분해라. 이상한걸.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40로제 받지. 빼앗겼다. 이, 분하다. 하지만 의욕이 생겼어. 형씨, 푼돈 거는 건 그만두지. 여기서 한방에 2만 로제 정도 화끈하게 승부하지 않겠어? 어이, 루키어스. 괜찮아, 크게 걸고 싶을 땐 크게 걸어야지. 응, 형씨, 한방으로 승부하지. 그렇군. 슬슬 이 마을을 떠날 때도 되었고.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홀수야, 짝수야. 여기서도 아무거나. 짝수가 나왔다. 앗. 야호, 2만 로제 땄다. 그럼 바보 같은. 뭐가 바보 같아? 내놔 2만 로제. 기다려줘. 그런 돈 없어. 뭐야? 놀리는 거야? 타타론치 않으면 내 칼이 가만히 있어. 히엑, 좀 봐줘.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까지 빼앗아둔 걸 다 돌려줘. 스토프시의 물건도. 에에에에 전부 거기 장에 들어있습니다. 좋아, 착한 애군. 그럼 당장 꺼져. 히익. 야, 대단해. 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조용히. 이유도 없이 칼을 빼는 건 검사의 도리가 아니야. 헤, 검사의 도리에 도둑의 도리인가. 누나는 나와 닮은 꼴이군요. 파보. 파보 같은 너랑 갔다 보지 마. 뭐, 왕 좋아하는 누나의 힘이 되어서 기뻤어요. 그럼 난 이만. 의외로 좋은 녀석인걸. 그래, 그 애가 주사위의 눈을 바꿔준 거지? 너무 칭찬하지 마.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자, 스토프씨의 장사짐을 가지고 와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짐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칼로 해결 가능. 그니까 처음부터 이랬으면 됐을 것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 하면서 아까 남자애가 가르쳐줬다. 내 짐은? 하면서 이렇게 건넸고. 중요한 것은 이 뒤. 잊을 뻔했는데 당신이 루키어스시지? 그런데 좀 전에 남자에게 편지를 받아뒀는데. 자, 이걸. 루키어스에게 편지를 건네줬다. 라면서 일단 스투프는 갖고. 정말 어이없는 애야. 이쪽이 황당하다니까. 자, 편지의 내용은? 짐이 얘기냐? 보여줘. 어디? 친애하는 누님에게. 이건 그 속임수 도박사의 돈입니다. 내가 빼돌렸습니다. 실은 만로제 있었지만 아주 조금 수고비를 받습니다. 좋아하는 누님에게 사랑을 담아서. 짐이 8000로제를 손에 넣었다. 그 애는 참 2000로제나 빼내서는. 재밌는 녀석이야. 틀림없이 지금쯤 라즈베리 파이를 배불리 먹고 있겠지. 라고 이렇게 마을에서 그냥 간단하게 대화 이벤트만 해서
8,000 로제를 벌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최고의 퀘스트예요. 8,000 플러스 300, 이렇게 8,300 로제를 그냥 마을에서 간단한 대사 이벤트 통해서 바로 벌 수 있는 그런 개꿀 이벤트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세타 퀘스트도 일단은 당장 보이는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남은 거는 바로와 기아, 뉴보른, 필딘이죠? 그렇게 남아있는데, 자, 바로와는 총 4개, 팀 소년, 최강 괴물, 진주 왕관, 카라무스 수색, 이렇게 있는데 카라무스 수색은 지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것들부터 해야 돼요. 일단 팀부터 하겠습니다. 바딘 동굴.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메인 스토리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이제부터는 요런 갔던 동굴 이런 데에는 워프로 가겠습니다. 자, 팀 소녀를 찾는다 라고 하는데, 팀은 바로아에서도 유명한 떼장이다, 어른들을 항상 곤란하게 한다, 그러다가 이제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동굴 탐험을 하고 돌아온다고 하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오케이, 팀 여깄다. 금방 만났습니다. 겨우 찾았다. 누네들이랑 같이 돌아가. 싫어, 난 탐험하고 있어. 여자랑 같이 돌아가면 남자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라면서 들어와 버렸어요. 저 건방진 녀석이. 근데 어렸을 때는 저런 게 좀 있긴 하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남자인데 여자애들 보는 만화 보고 막 그러면 안 됐었어요. 적당히 해도 괴물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얌전한 놈들이 아니야. 괜찮다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곧 탐험도 끝나니까. 저 어렸을 때는 확실히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웨딩피치, 세일러문 그런 건 막 몰래 보고 학교에선 티 안 내고 그랬었어요. 아, 핑크색 물건 쓰면 안 되고. 그니까 예. 어디 보자. 여기서 동쪽 이 퀘스트가 아마 그 다루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한 상태에서 이 퀘스트를 받았다가 봉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루다 데뷔를 살짝 해야 합니다. 왕 도와줘. 무슨 일이지?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알겠지? 라고 하는데, 자, 일단 대열은 그대로의 수동만 하겠습니다. 요렇게 다루다 두 마리. 그래서 종장이 된 상태에서 레벨이 낮은 상태로 이 퀘스트를 받았을 때 좀 이 친구들한테 애를 먹는 그런 그림이 가끔 있습니다. 아, 아직 사람들이 뭘 모르던 시절이었다. 허허, 그런가? 빰빰빰빰. 드라군. 전 드라군보다는 저거는 무슨 뭐 벌레, 벌레 또는 뭐 로봇 청소기. 아, 누나랑 맨날 싸웠었다? 뭐 TV 주도권인가? 빰빰빰빰빰빰빠바밤. 이렇게 전사용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다루다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힘들었어야겠지만 이젠 레벨이 높아서 간단하게. 자, 다시 더글라스 자동, 아니지, 다 자동 어빈 대기. 와, 형, 괴물은 박살 내버렸지. 대단해. 이걸 경험으로 이제 위험한 탐험놀이는 그만두는 거지? 응, 미안. 동굴 탐험은 더 크고 나서 할게. 고마워, 형. 이것도 이제 더 크고 나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야단 안 치는 거 보면 LPD인 애들은 참, 참 그냥 사람 자체가 강해요. 자, 기아의 남쪽 쿠크힐 동굴에 사는 최강 괴물 타고스를 처치해라. 특급 실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 타고스를 처치. 근데 우린 타고스를 이미 많이 만난 것 같기 때문에 쿠크힐 동굴에 가서 후딱 잡아오겠습니다. 여깄다. 어빈 조심해. 이 괴물 다른 것들과 달라 사악한, 강렬한 사악한 기운이. 과연 이 녀석이 알선소에서 얘기하던 타고스란 말인가? 상대로 부족함이 없는걸.
근데 이건 맞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타고스한테는 맞는 게 백법을 올릴 기회이기 때문에 이건 맞아야 돼. 자, 정신 차린 약을 쓰더라도 이런 건 기회입니다. 맞아야 합니다. 리스토어를 배울 기회예요. 아, 좀 버티지. 그래도 또 정신 차린 약을 안 쓰면 더 좋은데. 어디 보자. 정신 차린 약 써서 어빈 살리고 이런 식으로 맞아서 어빈과 더글라스가 맞아가지고 이 MP를 사용해서 어빈의 마렙을 최대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15 남았네요. 역시나 만화가 좀 이제 여분이 생겨서 다 채울 정도가 스위치가 안 해도 되니까 요렇게 그냥 하고 요렇게 쓴 다음에 다시 또 텐트 써서 맞고 요런 식으로 여기서 1레벨 마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로아 퀘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소드 길드도 가야 되니까 이참에 한꺼번에 295 이거 잘 됐네. 안 그래도 도구로 일일이 깎고 막 그러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데카르나시온을 맞아서 빨리 깎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빈도 좀 버티면은 딱 베스트인데 아무래도 버틸려면 마방템을 좀 줘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빈 피가 404라서 그냥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방이 나오네요. 원래 버전의 타고스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전사형이어도 400짜리 피를 한 방에 보낼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마도 마력을 올려놔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을 안 쓰면서 하려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어빈한테 신 무언가를 줘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쭉 쓰고 MP 소모 시키고 더글라스도 시키고 스위칭을 하면 아마 두 번 정도 맞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그럼 느리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자, 텐트 쓰고 아니 저 5 할걸. 마지막 요번이 마지막. 자, 몸 대주고 그래서 좀 맞고 자, 요번에는 이제 피 까면서 잡을 거니까 법사들 좀 붙이고 붙여서 좀 때리겠습니다. 네스케이크 쓰고 이미 더글라스가 맞은 것만으로도 레벨업 할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빈까지 맡겼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확실하게 버텼네.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더글라스가 피가 1이네요. 1로 버텼네. 자, 이제 잡읍시다. 저 데크라나시올의 편차가 좀 크네요. 요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레벨을 올리고 가야 되는데 역시나 그 경험치 아니 만화량 때문에 좀만 쓰고 이따 입구에서 하겠습니다. 58. 자, 다음으로 기아의 북쪽 비샤나 동굴에서 진주 보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비샤나 동굴 여기 참 많이 갔었죠. 여긴 정말 많이 갑니다. 일단은 회복하고 길드 들린 다음에 갑시다. 이번엔 그러게 앵클렛은 누구 껴줄까? 누구를 껴줘야 되려나 지금 고민이 좀 되네. 따라단 따란 따란. 자, 일단은 길드부터. 자, 매직 길드 어빈한테 리스토어 마법을 드린다. 그리고 플러스 사켈도스. 자, 역시나 어빈은 마지막까지 기능력을 주겠습니다. 이게 공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극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레벨업할 때 리세마라를 통해서 공격력을 좀 많이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07에서 스탑이 돼 있어서 원래 이럴 땐 공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기능으로 민 김에 끝까지 기능으로 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파티원들의 마법이 전부 다 최고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최고위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무기점 무기점에 가서 네, 255가 끝이 맞습니다. 텐트
정신찬이냐 이런 건 다 사고 여기서 무기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아이템 자 바람의 앵클렛을 살 수 있는데 사긴 사야 돼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쓸 게 없으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이거를 누굴 줄까? 지금으로선 아무래도 어빈이나 뭐 이용 가치가 높은 친구들이 좋은데 다들 쓰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알챔 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네요. 알챔이 하필 또 윈드 메달 끼고 있어가지고 요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윈드 메달은 이제 팔게요. 자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으니까 윈드 메달은 팔겠습니다. 4,000원. 저 윈드 메달이 이렇게 팔 때도 좋기 때문에 웬만해선 초장에 오징어를 꼭 잡아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훈장. 자, 이 훈장이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 내가 받았네요. 예, 보너스까지 받았구나. 보너스는 마력을 찍었습니다. 마력.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자 성검, 성방, 성갑이 있는데 일단 갑이 늘리는 게 무난하긴 하거든요. 갑 영갑, 성갑, 마갑인데 방은 이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요. 양손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갑이긴 한데 갑을 바꾼다 치면 루티스가 그나마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갑으로 합시다. 예. 웬만해선 성갑이 맞아요. 항상 성갑 성방이 좀 더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억도 생각나고 어감은 좋은데 일단은 성갑으로 쓰면은 마력이 235 235라 근데 혼자 너무 올라가는데 루티스는 145 정신력이 133으로 떨어진다. 지금으로서는 루티스도 챙겨주려면은 일단 알챔은 마가 47이잖아요. 그래서 루티스를 좀 챙기려면 이게 낫긴 하겠어요. 요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재정비를 마쳤고요. 이제 비샤나 동굴로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샤나 자 이런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우리들은 정신을 받아왔습니다. 자 어빈 이응은 많군. 아돌, 아레스, 아리오스, 아쉬, 아틀라스 맨날 똑같아. 이 모험자들이 이응 계통 모험자들이 얘네밖에 없나봐요. 아돌, 아틀라스, 아레스 등등. 자 아무튼 비샤나 동굴 퀘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동쪽과 남쪽으로 가라. 오케이 동남으로 가서 열쇠를 얻고 다시 돌아가라. 자 빠르게 이 비샤나 동굴은 이 게임하면서 하도 많이 와서 길 외우겠어요. 무기 스탯을 바꾸는 걸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본 데이터 바꾸는 건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듯. 아 그래요? 암호화가 약간 그 워프할 때 프리즈 기능을 써서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암호화를 해놨나봐요. 원래 이제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코드를 바꾼 다음에 이동을 하면은 원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해서 프리즈를 건 상태로 강제로 이동을 한 다음에 고정을 푸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게 모든 데이터에 다 돼 있나봐요. 일반적인 뭐 골드 아니 여기선 로제였죠? 로제라든가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막아놨나 봅니다. 그래서 아쉽네. 그게 됐어야 이제 영전이 훨씬 재밌을 텐데 팔콤에서 풀어주면 좋겠다. 자 보물상자 열쇠 이걸 얻고 갈림길로 돌아와서 서쪽 오케이 서 이쪽으로 가면은 상자 있다고 합니다. 아 은영전 예 맞아요. 영전 이제 뭐 초시공 영웅전설 은영전 그 다음 또 뭐 있죠? 은근히 많죠. 아 이스도 맞아요. 팔콤이 그런 식으로 데이터 변조를 못하게 해놓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스도 보면 이제 변조하면은 그 NPC 죽여가지고 진행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영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 패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단 아이고 호로로로로로로리님
천디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호로로로가 잘 안되네. 자, 열쇠 쓰고 진주 보석관 요거를 갖다주면 되는 간단한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네, 오늘은 체력 이슈로 잘 안되네요. 아, 영전2 때도 에디트로 해버리면 사라졌다? 옛날부터 그랬구나. 뭐 특출나게 뭐 4, 3, 이스 그런 데만이 아니고 그 옛날부터 그랬구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나봐요. 그런 걸 너무 심하게 막는 것도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게임 재밌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서 고치면은 게임 끄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한번 끄면 초기화된다. 아, 그래요? 그런 스타일? 그건 왠지 그 예전에 영전4를 시티엔진 가지고 주소 찾을 때 그 컴퓨터마다 주소가 달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주소값을 더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왕가의 비버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아, 그래요? 압축이 안 돼있는 데이터는 몬스터 데이터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 데이터만 유저 패치가 도는 거구나. 아쉽다. 바꿔가지고 더 갓겜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또 바루아로 돌아가겠는데 아니지, 바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무스 수색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기아 가겠습니다. 기아. 자, 기아로 왔는데요. 이렇게 괴물 선멸, 맥스 시에울의 열쇠 장인, 더글라스 호출 등등이 있는데 여긴 좀 많습니다. 좀 핵심적인 퀘스트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냅뒀는데 일단 간단한 교수의 말상대 이거부터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벌써 이미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얻은 이 리스토어 이건 이제 부활 마법이 되겠습니다. 부활. 부활이긴 한데 이 게임에서의 부활은 딱 전신 차린 양만큼이기 때문에 HP가 1로 살아나서 전투 중에 쓰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약간 틈 봐가지고 이제 어거지로 살릴 수 있긴 있는데 살려서 막 채우고 그러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빈처럼 마나가 117밖에 안 되는 저런 경우에는 남발하기가 쉽지 않겠죠? 빰빠바바밤밤. 근데 몬스터 데이터는 압축이 안 돼 있었구나. 그걸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 쉬운 거였다니. 그럴 수가. 극혐 모드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대체 어떤 게 혐오스러운 거죠? 난이도인가? 뭐 난이도를 모든 몬스터마다 한 10배 했다든가 그런 건가? 방탄오징어와 마법을 쓰고 아이멜이 적으로 나오고 이런다는데. 아, 그래요? 좀 심하네. 요, 당신들 잘 왔소. 굿 타이밍이야. 아, 루카? 루티스 누나. 지금 누나들을 찾으러 갈까 하고 얘기하던 참인데 엣, 무슨 일이? 자, 자리를 잡지. 천천히 얘기하자고. 실은 레어메탈의 연금법을 알았으니 최고의 무기라도 만들어줄까 해서 용광로의 대항을 듣기 위해 루카를 불렀는데 루카는 자네 동생이라더군. 세상은 정말로 참 좁아. 도리아 교수님은 기아 용광로에서 레어메탈 정지하려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루카는 남자입니다. 예? 루티스의 남동생이요?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레어메탈은 불순물이 많고 경도가 높은 성질이 있는 반면에 잘 굽는 유연성이 있다. 결국 이대로 검을 만들려 해도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금방 휘어져버리는 쓸모없는 검이 된다. 그래서 비밀은 섬유 복합질의 분자 구조에 있었다. 적정도의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불순 금속을 녹이고 대신 형상력이 높은 금속을 흘려넣는다. 결국 합금이다. 순수한 레어메탈이 열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건 샘플 실험에서 입증이 되었다. 게다가 레어메탈이 다른 금속을 흘려넣어주면 용량에 대해서 섬유질의 구조를 균등히 넓혀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 자체와 연결이 된다. 알겠냐? 그냥 막연하게는. 뭐 어쨌든 합금을 만들면 굉장히 이용가치가 있다는 거다. 그 합금을 쓴 무기라면 정말 최강일 거다. 용광로의 취급이라면 루카 천재적이다. 게다가 동료인 페르나는 대장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 둘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레어메탈은 그걸 전해주지 않겠나. 아, 루카에게 건넸다. 그럼 나는 도리아 교수님의 지시대로
레어메탈 합금을 만들겠어요. 어빈씨, 루티스 누나,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태를 보러 와주세요.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완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합니다. 토리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치레는 필요 없다. 나는 흥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루카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라고 합니다. 요런 일이 겹쳤는데 일단 우리는 이 말상대를 하러 왔죠. 자, 말상대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글라스랑 알첸 봤으니까 요번엔 루티스를 보겠습니다. 호, 자네가 재밌는 얘기를 부탁하겠네. 재밌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난 지금까지 타인에게 얘기할 만한 것을 체험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근데 요즘 즐거운 일을 즐겁고 재밌는 일은 재밌다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틀림없이 지금은 조직에 속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과연 이전까지는 명령의 모순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것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것만 아니듯 한데. 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은 장밋빛으로 변하지.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루티스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하하, 재밌는 얘기보다 동요하는 자네가 훨씬 재밌군. 백로제 지불하지. 백로제를 받았다. 또 말상대로 하러 와주게. 단,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노인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그런가? 더글라스 씨 호출. 이거부터 합시다. 이게 또 나름 재밌으니까. 사냥꾼 오두막으로 더글라스를 데리고 와라 라는 퀘스트거든요. 근데 의뢰인의 이름 밝힐 수 없다 라고 해요. 기아 서쪽에 있는 사냥꾼 오두막 이렇게 하고 세이브하고 워프 전에 우결충 저런. 자, 그리고 더글라스 퀘스트를 하러 가기 전에 레어메탈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 레어메탈 퀘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대사를 보면은 뭐 최강의 검이다 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 했을 때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보통 옛날 게임들은 뭐 성검, 신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럴만한 게 있긴 있는데 옵션이 다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오길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별거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따단딴. 레어메탈의 학교가 만들어지면 나머진 나에게 맡겨. 이래봬도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대장간에 수행을 했었어. 무기 만들기라면 손에 이거 있지 라고 하고요. 상당 고온이 아니면 다른 금속과 용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용광로로 충분히 가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용광로의 열로 금속 가열해서 대장장이와 함께 무기를 만든다 라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는데 저게 이제 아마 메인 퀘스트로 시간의 흐름을 보낼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될 건데 아마 이렇게 마을 밖까진 아니어도 그냥 공장 부지 밖으로 그러면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가서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합금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페레나시가 강화하고 있어요. 검을 강화하는 것은 집중력 승부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던데 라고 하는데 요 이벤트가 원본 부금으로 들어오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좀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효과음이 들립니다. 지금 그 소리는 괜찮아요. 아마도 됐어. 페르나 씨, 아까의 폭발은 뭐 걱정 없어. 레어메탈 소드는 무사히 완성됐어. 자, 받아줘. 어빈은 레어메탈 소드를 손에 넣었다. 든든하면 보장하지. 이 녀석을 충분히 날뛰게 해줘. 고마워. 소중히 사용하기로 하지 라고 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재밌었다 이러면서 있고 자, 옵션 레어메탈 소드 이렇게 공격력 40, 한손용, 기능력 플러스 15, 마력 플러스 10인데 완벽하게 에류시온 하위 호환입니다. 에류시온이 이렇게 40, 45, 20인데 40, 15, 10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쓸 데가 별로 없다. 그나마 뭐 마티라든가 그런 막 무력도 쓰면서 칼도 쓰고 그런 친구들 아닌 이상, 아니면 루키어스를 마력을 많이 찍었다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레어메탈 소드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더글라스를 데리고 그 사냥꾼 오두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트라스란 녀석이, 왔군 더글라스, 기다리고 있었다. 웬 인사냐? 나에게 무슨 용건이지? 내 얼굴을 잊어버린 게냐? 성난소 트라스님이시다. 성난소? 3년 전에 원한을 잊었다면 말 못하겠지. 승부다. 그만두지 못해? 여기에는 아무 관계 없는 녀석도 있어. 옷! 아, 휴아빠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이, 무슨 일 있어도 해보자는 거냐? 멍청한 녀석. 힘겨룬 중. 어이, 왜 그래? 그만둬요. 오빠는 부상을 당했어요. 뭐? 트라스, 왜 아무 말 없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미안합니다, 더글라스 씨. 전 오빠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3년 전의 일을 처리하겠다고. 어찌된 일이야, 더글라스? 3년 전에 하잘 것 없는 이유로 이 녀석과 결투해서 좀 패준 일이 있었어. 분명히 그때도 기절했었는데 정말 잘도 나자빠진 녀석이야. 어이 아가씨,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더글라스 씨에게 패한 후 오빠는 산에 틀어박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괴물과 싸워가며 기술을 익히고 있던 것인데 반년 전에 등에 큰 상처를. 하지만 수행을 그만두지 않았다. 지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대단한 근성이군. 의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건가? 의사에게 갔을 땐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그 얼간 의사는 대체 누구야? 어떤 의사에게 보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건 닥터 반들 정도라고. 과연 알고 있으신가요? 전에 만났던 적 있어요. 약초를 찾아서 방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아, 내가 반들 선생을 찾아내지. 어빈, 미안하지만 사정이 이렇게 됐어. 조금만 여유를 주겠어? 잠깐 더글라스, 혼자서 갈 생각? 드라스는 내 싸움 친구야. 모두를 휘말리게 할 수 없어. 우리들이라고 세렌시와 트라스 씨의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요. 라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돌아다녀서라도 닥터 만들을 찾겠다 라고 합니다. 자, 반들의 위치는, 자, 발크드의 술집에 있대요. 여기 계시네. 오랜만이네. 부탁이 있어요. 급한 환자라도? 응, 등에 큰 상처를 입은 녀석이 있어요. 치료를 미룬 사이에 상처가 심해졌어요. 다른 의사는 손도 대지 못한다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힘이 될 수 있을지 시험해보죠. 환자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세요. 놀랐어요. 이 상처 아파서 참을 수 없었을 텐데. 흥, 이런 상처가 뭘 아프다고. 비켜, 더글라스와 결말을 짓겠어. 아직도 난폭하게 굴 생각이요? 당신같이 성질 급한 환자에게는 따끔하게 쓴 약을 주기로 하죠. 더글라스 씨, 이 약을. 알았어요, 선생. 으, 비켜. 다크 남자가 약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자, 먹어. 우물우물 꿀꺽. 옷! 아픔이 없어졌어. 이게 어찌된 일이지? 강력한 진통제예요. 약효가 있는 동안 푹 자게 되어 있어요. 상처 낫지 않은 것은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체력을 소모해서 몸에 깃들어 있는 치유력이 약화된 거죠. 이 약을 일주일 먹을 양으로 처방하죠. 원래 튼튼한 몸이니 일주일만 지나면 아픔은 사라질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히 돌보세요. 그럼 전 이만. 어이, 선생 기다려요. 조금은 사례를 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더글라스 씨. 제가 지불하겠어요. 치료비를 말씀해주세요. 난 치료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트라스 씨 정도의 체력과 근성이 있으면은 이런 상처는 금방 낫는다. 하지만 약값이, 약값은 야생에서 자라는 약초다. 원금은 제로다. 그것보다 치료하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 책임을 가지고 지켜봐라.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들 잘 있어요? 건강에 주의하고요. 이런 가버렸다. 나도 좀 따라 배워야겠는걸. 언제까지 여기 있다가는 트라스가 또 날뛰겠지. 선생님에게 일러서 벌을 준 격이니. 기다려, 도망가는 거냐 비겁자.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더글라스 씨와 어빈 씨에게도 인사도 않고선. 하하하, 이런 녀석에게 인사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 동생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착각 말라고. 이, 건강해지면 언제라도 놀아주지.
조금이라도 강해지라고. 가자, 어빈. 기억하고 있겠어, 더글라스. 이 승부는 반드시 이겠다. 그 전에 상처를 치료해. 라고 이렇게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괴물 선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진짜 괴물만 잡는 거니까 좀 일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맥스 씨의 어머니 노라 부인을 마중 나갈 것. 이걸 해가지고 칼을 하나 박혔습니다. 남편인 카스톨이 돌아가시고부터 코르나 마을에서 계속 혼자 살아왔다. 하지만 코르나 마을에 대한파 닥쳐서 나이 드신 분에게 너무 괴롭다. 맥스는 어머니를 기아로 불러서 같이 살자고 했다. 그런데 노라는 카스틀과 살았던 코르나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다 라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라엘 루키어스 다음으로 더글라스가 퀘스트가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더글라스는 방금의 그 퀘스트도 있고 맥스를 만났을 때 인사도 있고 이런 뭐 신검 이런 것도 있고 퀘스트가 은근히 많아요. 자, 이 사람이죠. 자, 인사는 사실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튕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초면. 신부랑 같이 산다. 카스톨의 집에서 함께 수행한 사이다. 베이비 페이스 맥스 라고 하는데, 오! 니 녀석에게 용건이 있어서 왔어. 알선소의 의뢰를 받았지. 뭐야, 너냐? 그럼 얘기하기 좋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 코레나에 계신데 코레나가 대한파를 맞았다는 걸 알고 있어? 아, 그거 지독했어. 어머니도 이제 젊지 않으니까. 저 얘기 중에 미안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라니? 스승인 카스톨과 사모님 노라 말이지. 우리들을 길러줬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인 거지. 피는 한 방울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은혜를 지는 어머니가 추위에 떨고 있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응,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여러 번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어머니는 참 완고하셔서 절대로 우리 집에서 사시겠다고 안 하시거든. 흠, 변함없군. 어머니다워. 더글라스, 너라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 테니 어떻게든 설득만 해줘 라고 해서 더글라스가 카스톨의 부인을 설득하는 그런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더글라스, 묘하게 심각한 얼굴 하고 있네. 무슨 일로 여기에? 어머니, 들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맥스의 편지 읽었나요? 뭐야, 너도 맥스와 똑같은 거냐? 늙은이 취급한 거냐? 정말 변함없네, 어머니는. 그렇게 건강하니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연하지, 난 너보다 젊어. 하하하. 하지만 어머니, 난 맥스와 달리 몸은 걱정하지 않지만 다른 게 걱정이라고요. 뭘? 아버지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마을에서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거죠? 더글라스, 넌 정말 눈치가 지나치구나. 옛날부터 눈치가 빨랐지. 그래, 그 바보 남편이 쓸데없는 것을 남겨 왔지. 신검 휴페리온이라는 말하다 혀라도 깨물 것 같은 이름 붙여서. 가장 강한 자식에게 불하니 정말 엉망인 소리를 남기고 말이야. 가장 강한 자식에게? 그래, 너희들을 졸업을 지켜보지 못했으니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어려운 문제를 남겨 온 거야. 졸업시험이다 이거겠지만 위험한 장소에서 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거야. 정말 농담도 아니고. 재밌겠는걸? 좀 더 재밌지 않아? 검 같은 걸 가지러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좋아서 위험한 곳에 갈 이유가 없어. 아니, 난 정말로 좋아요. 어머니, 내가 할게요. 나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받았죠. 아, 어쩔 수가 없는 애야. 알았다. 나도 실은 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제일 바보 같은 자식이니까 카스토를 꼭 닮은. 고마워요. 자, 건너편 다리에 난간을 조사해봐라. 편지랑 열쇠가 숨겨져 있다. 그걸 가지고 검을 찾아서 와라 라고 합니다. 자, 건너편 다리에 난간. 예, 맞아요. 꼬맹이는 있어요, 위에. 여기 보면은 강가에서 놀던 꼬맹이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야호! 헤헤, 놀라서? 누가 오면 놀래켜줄 셈으로 눈사람 속에 숨어있었는데 좀처럼 아무도 오질 않아서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 저런, 저러다 동상 걸릴라. 어쨌든 다리에 난간 요런데. 카스톨의 열쇠와 카스톨의 편지를 손에 넣었다 라고 하는데, 편지? 아이고, 본다. 자, 6135274 병안의 라샤 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645. 각 글자마다 번호를 새겨놓고 그 번호대로 나열해서 조합해가지고 푸는 건데, 저기 이제 한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해진 거라서 알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인데,
자, 저것도 한번 뭔 내용인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저기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번역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자, 이렇게 정보사항이 종이 조각을 줘봐라 라고 하는데, 이거 대단한 암호다, 풀어줄까, 200로제 내라 라고 하는데, 자, 문자를 숫자에 맞춰서 바뀌어 있는 거다. 6135274 비네 나카의 라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병아의 라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은 맞는데, 이렇게 비노 나카, 그러니까 아내 뭐 이런 식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번역해서, 예, 그래서 이상해진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3은 의라고 읽는 거다. 그래서 6, 4, 5에는 각각 비샤나가 붙어있다. 그래서 정답은 비샤나 동굴 안에 있다 라고 합니다. 코르나의 서쪽이다 요런 식인데, 아까 그 병 안에 라샤? 막 그런 거, 그걸로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비가 없으니까. 여기 있다, 자물통. 여기다가 열쇠.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것인가. 포장을 풀었다. 안은 신검. 띄어쓰기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은 띄어쓰기 신검 휴페리온이었다. 오, 굉장한 검이다. 됐어, 틀림없이 노라씨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선 칼 내용을 못 봐요. 이렇게 그냥 짐입니다. 신검 휴페리온, 코르나 마을의 노라에게 전할 물건. 일단 전해줘야 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코르나 마을로 돌아갑니다. 일단 이름은 신검인데, 이 게임에서 저렇게 뭐 신검 뭐 그런 식으로 붙는 거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터글라스. 자, 어머니, 아버지의 검이에요. 어머, 보야다우 터글라스. 짐을 건넸다. 아, 이게 그 사람의 검이구나. 카스톨은 이 검 안에 있는 거지? 어머니. 고맙다, 더글라스. 이걸로 나도 어깨에 짐을 더는구나. 신검 휴페리온을 가지고 와라. 엇. 카스톨은 너를 위해 남긴 거란다. 자, 바꿔라. 카스톨의 졸업 증명서다. 신검 휴페리온을 손에 넣었다. 아, 이제 좀 여유있게 살고 싶어지는데, 맥스는 날 받아들여 주려나? 물론이죠. 아주 기뻐할걸요? 어머니, 기다렸어요. 네가 쓸쓸해하고 있다고 더글라스가 그러더구나. 그래서 와봤는데 같이 살아주겠니? 물론이죠. 이제부터 열심히 효도할 테니. 네모까지 부탁해. 난 어빈과 함께 가야만 해. 맡겨둬. 라고 이렇게 휴페리온 퀘스트를 끝마쳤습니다. 인사하고 떠나게 됩니다. 크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졸지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신검 휴페리온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다시피 굉장히 실망스러운 옵션이에요. 공격력이라도 한 45 정도 돼가지고 마방용 더글라스 칼 그랬으면 그나마 썼을 텐데 굉장히 구립니다. 아, 신버전의 그 뇌관검이요?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뭐 같은 사람한테서 받은 거긴 한데, 여기선 진짜 말 그대로 신검 뭐 그런 느낌의 이름 붙였고, 뇌관검 좀 그럴싸한 강력한 검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은 세이브. 신버전은 뇌관검이 참 쓰기가 좋았었죠. 그걸 잠깐 얻었을 때 이제 어빈한테 껴주면은 아주 좋았기 때문에. 크레라, 크레리아. 자, 요건 역시나 괴물을 그냥 간단히 전멸시키는 그런 거니까 나중에 하고. 이거 열쇠 장인 수색.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찾아달라. 자세한 얘기는 루크레프의 처 메리안의 집에서. 오케이. 자, 기아에서 1, 2위를 다투는 실력 좋은 열쇠 장인이다. 성실한 데다 신혼이다.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신부인 메리안은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다 라고 하는 퀘스트. 무려 5,800이나? 아까 그 8,000짜리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센 퀘스트예요. 자, 메리안의 집이 아마 요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디였었더라? 저 사람이다. 자, 이렇게 메리안. 남편 루크레프가 돌아오질 않아요. 생각이 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해요. 루크레프는 일이 끝난 후에 곧장 돌아갔다 라고. 남편의 일은 부탁받은 집에 가서 열쇠를 만들거나 고쳐주는 일이다. 시간을 조정하는 건 손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돌아온 시간도 날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해가 지면 일은 끝내는 걸로 되어 있었다. 건프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다. 건프? 남편의 스승이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받고 있다. 라고 해요. 자, 건프. 근데 어느 집인지는 좀 가르쳐 줘야지. 자, 건프는 아마도 이 사람. 왜 그러나 젊은이? 왜? 부서진 자물쇠라도 있나? 자, 로크라이프 씨에 대한 일로 얘기를 듣고 싶다. 의뢰됐다고 들었는데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감이 안 잡힌다. 메리안에게 선두를 뺏겼지만 나야말로 알선수의 의뢰를 내려 했었다. 로크래프는 성실하고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장인이었는데 빨리 돌아와 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일을 한 것은 아리사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곧장 돌아왔다고 말했었는데 아리사? 여관의 메이드다.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거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크래프가 일했던 곳은 여관의 메이드. 여관 메이드 아리사. 이름이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자, 여관이 여기니까 메이드라. 아마 요 아래였던 것 같습니다. 요 사람 듣고 왔고, 우리 집 일이 끝나고 없어졌던 거죠? 건프 선생님도 물어보러 왔었다. 그날에 대해서 그 문 열쇠를 고쳐달라고. 일이 끝나고 곧 돌아왔다. 그 후에 어디에 들릴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는지. 전혀.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고 돌아왔다. 성실한 사람이다. 아, 근데 성실하다니까 생각이 났다. 우리 가게의 마스터가 말했었다. 그 성실한 루크레프가 술을 마시러 왔다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마스터. 술집 마스터, 이 사람. 루크레프란 장인을 아시나요? 열쇠 장인. 요전에 희한하게도 우리 집에 왔더군. 장사 얘기였던 건지 뻣뻣한 머리에 덩치 큰 남자가 같이 있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단지 다이아몬드라든가 뭐라든가 라는 소리가 들렸다. 덩치 큰 남자와 다이아몬드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다. 로크래프 씨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입버릇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부인에게 프로포즈 할 때 유리구슬 반지밖에 살 수 없었던 것 같다. 그게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었는지 항상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싶어 라고 말하곤 했다. 아마 그 남자는 로크래프 씨에게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만큼 돈을 벌 일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닐까. 부인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싶다라. 좋은 얘기다. 라는 정보를 또 얻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스승한테 갑니다. 지피는 게 없는지. 결혼할 때 유리구슬 반지라. 조사는 잘 되어가나? 단편적인 실마리밖에 없다. 뻣뻣한 머리에 덩치 큰 남자를 본 적 있냐? 그러고 보니 그런 손님이 있었다. 녹색에 거꾸로 세운 머리카락이 마치 시금치 같았다. 틀림없이 그 손님일 것 같다. 여러 종류의 자물쇠나 열쇠를 종종 사갔다. 어디에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자물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로크래프에게 끈질기게 실린더 자물쇠의 구조를 물어봤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주문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다. 근데 좀 수상했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로크래프를 잡아간 건가?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부인한테 가서 보고를 한번 하고. 마음에 닿는 게 없나요? 덩치 큰 남자? 글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딱 요까지. 요까지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 비밀 정보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전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뭐 찾고 있다,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때까지 찾으면은 요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미확인 소문인데 바로와 은광산으로 가는 루크래프를 봤단 녀석이 있다. 은광산이라고 하지만 그리 좋은 은이 없다. 그래서 버려져 있었는데 샴실단의 아지트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쨌든 서둘러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런 정보상은 이걸 이제 병사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정보로서 팔아먹고 있네. 그러고 보면 이 은광산도 뭐 도시락 전해주기, 광부 체크하기 그런 걸로 많이 오네. 뭐야 넌, 다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루크래프라는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루크래프? 너희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지? 역시 숨기고 있는 게 있군. 돌려줘요. 하! 비밀 안 녀석은 살려둘 수 없어! 라고 간만에 샴실단. 자, 샴실단 퀘스트도 이제 종장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지만 싹 해서 이제 몇 개 없습니다.
12,000이면은 100번. 100번이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천장? 설마 소환을 12,000번 했다는 건 아닐 테고. 아마 12,000개의 그 재화를 썼다는 거겠죠? 근데 100번에 한 개면 진짜 천장 한 개라는 건데 그건 좀... 자, 좀 빠르게. 더글라스가 무랩을 한 40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흑법사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퀘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에 들락날락하면서 마나 다 차서 저 흑법사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마호 금지를 잠깐 좀 할까 싶기도 하고. 단단단단단단단단 빠밤 빠바바바바밤. 기다려 어빈, 무슨 소리 안 들려? 못?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벽을 통해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 화낸다. 거친 짓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말이야. 정말이다. 쉿, 조용히. 보수도 나쁘지 않잖아. 그냥 금고만 열어주면 다이아몬드가 생긴다고. 그 금고가 당신들의 금고라 해서 맡은 거요. 사실은 왕가의 금고라니. 누가 도둑질을 돕는다고 했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 당연하지. 잠실단이 무섭지 않다는 건가? 무서울 리 없지. 간도 크군. 그렇다면 무서움이 뭔지 실컷 맛을 보게 해주지, 루크래프 선생. 라고 합니다. 알챔은 마랩을 마저 다 찍고 스탑을 하고 싶었는데 알챔만 스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챔, 어빈. 뭐야 너희들은 여길 어떻게 왔지? 당신들 같은 도적들은 상대 안 돼. 어서 루크래프 씨를 풀어줘. 뭐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방해하는 놈은 살려둘 수 없지, 라고 싸우게 되는데 저 루크래프를 인질로 잡으면 좋을 텐데. 자, 이거는 저 초록색 개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 저 초록색이 아마 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보스라서 살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1080이 맞네. 기존에도 저렇게 도목개체 저런 거는 좀 구별이 돼 있고 좀 강해야 그래야 됐을 법 했는데 기존에도 차이는 있었는데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있긴 있지만 거의 안 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 차이를 둬야 그래야 저는 맞다 봅니다. 야, 정신력이 꽤 있네. 아, 어제 쭉 진행하던 거는 퀘스트 다 제끼고 그냥 스토리를 쭉 가던 거고 다시 또 퀘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오, 기능 정신이 둘 다 높구나. 그러면은 데카르나시온. 야, 정신 한 200쯤 되나? 오, 어빈한테 반격하는 거 보니까 기능도 한 200. 기능 정신 둘 다 200인가 보네. 꽤 성능이 좋은데? 야, 다 피하네? 오호, 꽤 센데? 야, 이 정도면 전가공주는 많이 네임드화 됐겠네. 드디어 이렇게 한 방만 들어가면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루티스 막타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원래대로 더글라스, 루티스만. 당신은? 괜찮은가요? 고맙습니다. 어째서 저를? 메리안 씨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돌아가죠. 루크래프 타잉이야, 무사했군요. 걱정했지, 메리안. 나 참, 어째서 도적 따위에게 잡힌 거야? 저 덩치 큰 남자가 부탁할 일이 있으니 따라오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갑자기 동굴로 끌려와서 녀석들은 필린 왕가의 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왕성의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바보, 내게 얘기도 않고 손님과 상의라니 이런 일이 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내게 아무 말 않고 일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번엔 멋대로 손님과 만난 거지. 이유를 듣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겠어. 그건... 자, 도정은 루크레프에게 보수로 다이아몬드를 지불하겠다고 했죠. 엣? 어떻게 그걸? 술집 아저씨에게 들었다. 루크레프는 메리안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고 싶었다. 당신 날 위해서? 미안.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루크레프, 난 당신이 준 반지가 좋아요. 하지만 유리구슬 반지 따윌. 유리구슬이 아니에요.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이거 완전히 내가 나쁜 놈이 되었군. 루크레프에게 충분한 급료를 주지 않아서. 미안하군, 메리안.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승님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아니 아니, 이번 달부터는 조금이라도 급료를 올려주지. 너같이 좋은 직공은 소중히 대해야지. 어빈씨댕의 보수도 내가 알선소에 전해두었으니. 어머, 스승님이 아니지, 감사는 어빈씨에게 해야지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납치된 루크레프를 찾아왔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이 기아 퀘스트는 그 전멸 하나 남은 상태죠? 그것만 후딱 하고 이제 뉴볼은, 그 다음 필딘, 그렇게 두 개만 딱 남습니다. 알선소캐는 이렇게 단편적인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어지는 게 재밌습니다. 자, 골다동굴, 괴물 퇴치, 이것도 역시나 후딱 해오겠습니다. 그냥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퀘스트니까 후딱 끝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 다홀로 집에? 나쁘지 않네요. 그건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알체임이 어느새 48이 됐습니다. 마법 말레까지 2 남았습니다, 2. 얘네도 있네? 당신은 처음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나야말로, 어떻게 여기에? 기억하고 있죠? 참실단의 돌크, 괴물을 조종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던 남자. 그 녀석을 도친 것이 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소문으론 샴실단이 괴물을 조종한 지팡이를 완성한 모양이요. 그때 돌크를 놓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 돌크에 돌크. 돌크가 나쁜 녀석이죠. 가짜 병사까지 써서 날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내 편에 그렇게 흥분하지 마. 그런데 이 앞에 돌크는 없었나요? 돌크는 물론이고 사람 누구 하나 없었어. 괴물 천지지. 괴물 얘긴데 좀 이상해요. 한번 쓰러뜨려도 조금만 지나면 같은 장소에 괴물이 있는걸요. 하지만 돌크가 없다면 이 동굴을 조사해봐도 헛일이겠네요. 라고 하는데, 아, 이 퀘스트가 이게 그냥 동굴 전멸이 아니었구나. 지팡이 파괴랑 이어지는 퀘스트였네요. 예, 돌크 퀘스트. 저는 그냥 단순 동굴 전멸인 줄 알았는데 연계 퀘스트였네. 어디보자. 자, 저렇게 둘을 만난 다음에 돌크를 한번 추가적으로 만나야 될 거예요? 너는 돌크! 오랜만이군. 로마 동굴에서 보고 처음이야? 좀 전에 나간 꼬마들에겐 시도 안 먹힐 것 같아서 당신이 오길 기다렸지. 잠깐 실험을 도와줘야겠어. 지팡이를 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어때? 이것이 괴물을 조종하는 지팡이의 힘이다. 괴물을 불러들여 뜻대로 조종할 수 있지. 이 동굴을 실험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던 게 척중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전력이 될 테지만 그걸 당신이 확인시켜줘야겠어. 잘 싸워주게. 라고 하는 전투. 아, 슈페나 그런 것도 가끔 하긴 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요거는 그냥 안전빵 합시다. 정숙. 다들 조용. 요러면 이제 다 놓치죠. 싹 다 놓칩니다. 과연 대단하군. 역시 괴물을 퇴치한 건가. 하지만 괴물 조정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 이것으로 실험 마치기로 하지. 협력해줘서 고마워. 알선소의 일은 완료됐지만 돌크가 마음에 걸리는 걸. 그래, 그런 위험한 지팡이를 샴실단이 가지고 있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돌크는 뭐 전사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일 텐데 저걸 못 잡네. 저걸 왜 놓치는 거야, 왜? 아, 돌크 설정. 돌크가 연계 퀘스트가 꽤 있어서 저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마지막에 그 돌크의 변신, 그게 아쉬워요.
요렇게 4개. 자, 이거부터 먼저 보죠. 실력이 좋은 젊은이를 모집한다. 상세한 것은 가르시아 씨에게 술집에 있다 라고 하는데, 상품을 고가의 물품을 배달해라. 참실단도 나오고 괴물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라고 합니다. 자, 가르시아 퀘스트. 또 그놈의 가르시아. 근데 술집이었구나. 여기 아니구나. 오, 어빈 아닌가. 자네라면 일단 안심이지. 비싼 돈을 내는 거니까 절대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 안 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상품이니까. 22,000하고도 16로제나 하는 물건이니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 안 돼. 알겠지? 폰의 꽃은 가든이래 로이안씨야. 잘 부탁하네 라고 하는데, 이 짐을 받은 상태에서 아마 워프라면은 그냥 그 중간 과정이 CP겠죠? 그래서 그냥 걸어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쫓기고 있어요. 이런 형씨, 우리들 그 여자한테 볼 일이 있는데 얌전히 건네주면 형씨를 다치게 하지 않겠어. 참신단 녀석들이구나. 알고 있잖아, 우리들은 좀 무서운 사람이야. 오, 아야, 뭐야, 몸이 아, 뻗었다. 언제나 확실하군요. 나의 독심은 언제나 명조하지. 전갈 공주라는 별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무서운 걸 누님만은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좀 방심해서 뒤를 보이면 그냥 가는군. 호호호. 자, 수다 떨고 있지 말고 당장 물건을 찾아. 어빈군 정신 차려. 으응? 다행이네 어빈군. 아픈데 있어? 반드 선생님, 어떻게 해? 깜짝 놀라서 가든이로 가려는데 당신이 쓰러져 있었는걸. 어떻게 되었던 거지? 나 여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마비돼서. 목덜미에 독심 맞은 거군. 응? 참실단에 독심을 쓰는 자가 있다고 들은 적 있다. 분명히 전갈 공주라는 이름의 여도적이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을 쏘고 상대가 기절한 틈에 금품을 강탈한다. 자, 그래서 가르시아의 짐을 찾아봤다. 없다. 근데 짐만 가져가고 장비는 다 그대로입니다. 젠장. 어딨죠? 거기까지 나도 모른다. 그녀의 본체로 갈 생각이야? 당연하지. 당한 채 참을 수 없어. 독에 대항할 것을 지녀야지 라면서 해독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든일에 있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든일에 가면 해독초를 더 줍니다. 더 주긴 하는데 더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이게 아마 스콜파였나? 어이구, 잠깐만요. 인카운트 걸린 사이에 저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위치가 아마 스콜파였던 것 같아요. 예, 스콜파. 이게 포사였다면 다 가져왔을 텐데 이 게임에선 딱 짐만. 그러게, 원래 장비를 다 가져가고 보상이 한 2만 정도 되면서 굉장히 고난이도에 어려운 그런 퀘스트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훔쳐가도 될 텐데. 자, 스콜파면 아마 요 근처였죠, 아마? 요런데? 남쪽 스콜파. 이름이 없나요? 네, 없어요. 호호호, 아하, 봐라 이 보석. 웃음이 멈추지 않은걸. 참나, 갓싼 웃음. 전관공주, 이 안에 있을까? 오늘 아저씨는 누님의 얼굴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던걸. 호호호, 누님의 미모는 맹독이니까. 바보,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칭찬이라고? 이만큼 버려드렸으면 잠비아님도 기뻐하실 거야. 누님이 넘버2가 되는 날도 머지않았어 라고 하는데, 잠비아가 샴실단의 최종 수장인데 샴실단 퀘스트를 끝까지 다 쭉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싸우게 됩니다. 어디보자. 전투는 수동.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전투 애니메이션을 보통으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텐트는 안 쳐도 되겠지. 더미를 한번만 쓰고 퇴각할 거예요. 찾았다, 전갈공주. 니놈은? 아니 어머, 누군가 했더니 요전에 그 꼬마잖아. 지치지도 않고 또 당하러 온 거야? 내 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니 실컷 맛보게 해주지 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투 애니메이션을 저렇게 느리게 하면은, 사실 느린 건 아니고 보통인데 저렇게 하면은
한참 봐야 되기 때문에 더미로 크리티컬 모션만 보고 바로 퇴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소환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평소에 항상 빨리 해서 그렇지. 어? 아, 저기 더미 안 쳐. 자, 크리모션을 보려고 더미를 깔았는데 더미를 안 쳐버리시면 어쩔까.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요. 아이고야? 아하... 이거는 좀 배송을 해야겠네. 저 친구가 이제 크리티컬 연출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반 평타랑 크게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고 레어틱해서 그래서 한번 봤으면은 한번 만났으면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못 봤네요. 어 맞아, 이제 리스토어를 써서 요렇게 살릴 수도 있죠. MP가 너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더미는 이제 확정적으로 크리 모션을 볼 수 있으니까 더미를 아이고 다시 깔아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따란 따란. 자 이거 때려줘. 아니 왜 더미를 안 치지 저거? 허허 까탈스러우신 분이네. 어 그래도 본체에 저렇게 크리가 떴네요. 저게 한 7연탄가 그럴 거예요. 예. 저게 데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행히도 본체에 크리가 떴네요. 예. 한번 봤으니까 이제 다시 로드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다시 빠르게 해서 수동하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번에 이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런 캐릭터를 이제 플레이어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좀 쓰는 맛이 있을 텐데. 전갈 여인 600이네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했네. 저게 평 다 3방 딱딱딱. 그리고 독이 거의 확정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매드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이 랜덤인데 아니 마비였죠? 예, 마비가 랜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이 확정일 겁니다. 그리고 피가 원래도 150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좀 작았었는데 독 확정에다가 기능력, 정신력 그런 게 이렇게 엄청 높은 그런 케였어요. 그리고 딜도 좋고 대신에 이제 체력이 약한 게 약점인 그런 케였는데 오 나쁘지 않아. 저런 오 더글라스 거를 두 번 피할 정도면은 뭐 뽀록은 아닌가 보네. 아 그래도 어빈 거는 박혔네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일단 잡았고 나머지는 이제 쪼무레기들 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슥슥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모델링이라든가 도트라든가 되게 잘 찍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런 그냥 서브캐 배정이 돼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차라리 나와레스 대신에 저 친구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냥 알선수 퀘스트를 안 받으면은 심지어 그 퀘스트마저도 연계퀘예요. 그래서 그냥 퀘스트를 안 하다 보면 아예 못 보고 그런 퀘스트라서 좀 뭔가 원래는 다른데 쓸 용도였는데 이벤트가 빠지거나 그래서 이제 메인 스토리 분량 조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벤트를 빼면서 그냥 서브캐로 바꾼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야 샴실단한테 마비라니. 퀄리티가 그냥 잡쾌 보스로 쓰기에는 아까워요. 아군한테는 왜 저렇게 마비를 쓰는 공격이 없을까? 저 마비가 걸리면은 풀리지도 않고 약품, 마법 그런 걸 쓰지 않고서는
풀리지도 않고 무조건 크리가 뜨기 때문에 바인드의 상위 계통인데 저걸 이제 아군은 쓸 수 없습니다. 아쉽네요. 어디보자. 퓨어 파라라이즈 마비 풀고 프레아의 부적, 프레아의 부적 상품 이제 요거를 가든이에 갖다 주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거를 잃었을 때 가르시아한테 가져가면은 아니 가져가면이 아니고 가서 전달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화를 내는데 그건 안 봤네. 이렇게 채워서 나머지 독은 유지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멜 초기 디자인? 아이멜이 너무 싸납네요. 아이멜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그냥 약간 선한 소녀 소녀 플러스 소녀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그거는 상상이 안 가네요. 아니면 루티스일 수도 있어요. 막상 만들어 보니까 루티스라기에는 너무 좀 너무 싸 보여서 그래서 바꾼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여도적 컨셉,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게임에 뭐 도적, 마법사, 검사 등등 그런 게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도적 그런 느낌으로 동료 하나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어쨌든 아쉬운 디자인의 캐릭터입니다. 저런 캐릭터를 왜 제대로 안 살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로이만인가? 그런 사람한테 주라 그랬었는데 일단 반들한테 안부나 좀 전하고 갑시다. 아지트를 쳐부셨다고요? 라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소식이. 관리가 동굴에 뒷정리를 하러 갔다. 대단한 걸. 선생이 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금 왔는데 바로 이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자, 로이만한테 이렇게 물건을 줬고 이제 퀘스트 완수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죠. 이렇게 뉴보론의 퀘스트가 또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슬슬 필딩 것만 남을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8050로제. 이게 진짜 그냥 괴물 퇴치네. 탄재소년, 가라일 동굴, 도적 퇴치. 아 이것도 나름의 그 사연이 있는 퀘스트죠. 피트 동굴에 신흥 도적단이 나타났다. 요거 하죠. 그러니까 도적이라 하면은 참실단인데 참실단이 아닌 다른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피트 동굴에 숨어서 약탈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적단들은 다 아지트들이 이 정부에 다 걸려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지. 희한하게 정부가 이제 어디 있는진 아는데 잡을 능력이 없나봐요. 자 아마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수동 대열은 다시 요렇게. 아 너희들은 어빈이다! 흠, 설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바다에서는 신세를 졌다, 어빈. 해적을 그만두고 산적이 되었다는 건가? 네가 배를 침몰시켜주었으니까. 산에선 산적, 바다에선 해적, 어느 쪽이든 하는 짓은 똑같군. 마치 도마뱀이랑 도룡룡 같군. 닥쳐! 바다에서 해준 일의 사례는 갚아주지. 자, 부하들아, 해치워! 라고 이렇게 다시 또 나와레스 단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선 그래도 스펙이 좀 올랐겠지? 설마 그대로는 아니겠지? 아 일자리 창출용으로 아 그런 뜻이 그런 큰 뜻이 있었구나. 나와레스까진 안 닿네. 상태를 한번 보고 싶은데 한 1000쯤 되려나? 자, 나와레스가 성장을 했을까요? 440이면 그대로 왔네. 허허.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산적 동굴로 간 해적 2XXX년 개봉.
아유,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휴, 도룡류 녀석들 겨우 청소했군. 라고 이렇게 다 해치웠습니다. 잔인한 친구들. 이렇게 그 라몬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피레미인 그런 느낌의 애들이에요. 라몬은 그래도 뭐 해적왕, 그 다음 뭐 흑룡호 그런 좀 클라스가 나름 있었는데 라몬과 비교해보면 좀 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탄제, 그 다음 전멸. 일단 탄제부터 합시다. 가라일 동굴. 탄제란 남자아이가 가라일 동굴로 갔다. 어째서 괴물의 동지가 된 동굴로 간 건진 모르겠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여기서 서쪽. 찾았다. 휴, 두근두근해서 또 괴물인가 하고 생각했어. 네가 탄제냐? 응. 근데 어떻게 내 이름 알고 있어? 알선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널 데리러 왔어. 이런 괴물이 있는 동굴에 혼자서 들어오다니 바보 같은 짓이야. 미안해요. 좀 심하게 말했어. 어째서 동굴에 온 거야? 아버지의 생신에 좋아하는 산나물 케어드리려고. 찾고 있는 산나물은 이 동굴 말고는 자라지 않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니오라 하면은 간단하게 퀘스트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찾아주겠습니다. 넵. 괜찮아. 라고 하면서 협력하고 싶다. 동굴의 입구에서 기다려라. 응, 고마워. 자, 여기서 산나물을 찾아다 주면 됩니다. 어디 보자. 산나물 찾는 방향은? 여기서 그냥 서쪽인가? 쭉 가서 어디였더라? 이게 상자였나 이거? 퀘스트? 까먹었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산나물.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있다. 산나물을 손에 넣었다. 전해주죠 하면서 자, 요것만 이제 입구에 있는 탄제한테 갖다주면은 완료가 되겠죠. 간단한 퀘스트였고요. 아무래도 나오는 몹이 약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오늘 엔딩각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4시까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 전투는 그냥 이 게임 자체에 자동이 있어가지고 그 자동 플러스 배송을 해서 그래서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자동 맞습니다. 원래 게임 속도는 이런 속도는 아닌데 자동을 돌리면서 게임 자체적으로 이제 배속을 돌려서 그래서 되게 정신없죠? 산나무를 건넸다. 우와, 고마워.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어서 마을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드시게. 응. 자, 다음으로 다시 또 이제 뉴볼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볼은 서쪽 톨카스 동굴에서 모든 괴물을 퇴치해라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괴물 다 퇴치하면 됩니다. 텐트 개수는 이제 슬슬 살 때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사고 텐트 사고 그러게요. 앵클렛 비용 하나 더 나왔네. 오케이. 자, 이 동굴은 이제 동굴 전멸이라서 퀘스트상 인카운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잡은 데에 한해서는 회복을 안 하고 댕겨도 무방합니다. MP 다 쓰고 네, 지금 파티가 최종 맞습니다. 다 썼고 자, 다시 안 갔던 길로 쭉쭉 갑시다. 톨카스가 깊진 않을 거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한 두 마리 정도 묶음이 남았을라나? 요게 끝인 것 같다. 근데 잠깐만,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그냥 안개 쓰고 잡을까? 정숙! 더글라스가 졌네? 어허. 휴, 대충 이걸로 끝났군. 이 주변에 괴물 기체가 느껴지지 않아. 이런 겨우 보수를 받을 수 있겠군.
라고 하는데 지금 어빈만 남아있는데 어빈이 독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저번에 말했었던 그 빵이 됐을 때 살아 있는데 인카운트가 걸리면 죽는 그런 상태 됩니다. 자, 필디는 사신관 토벌, 코레트 양 수색, 케이트 소녀 구출 이렇게 세 개만 남겨놓고 있고, 사신관 토벌은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라서 일단 이거부터 하면은 이제 두 개 남은 셈이고, 나머진 그 후속 퀘스트들 마지막 것들, 뭐 샴실단 퀘 마지막,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톨크 마지막 그런 것들만 하면은 이제 모든 서브퀘가 다 끝이 납니다. 일단 사신관 토벌은 요 아래 이 지하 수로에 사신관이 있대요. 필딘 지하에 오크툼의 사도가 있는 그런 상황. 자, 여기서 꺾이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선소가 끼어든 건가? 자네 가엾긴 하지만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라고 사신관 등장. 이것도 이제 어빈의 마렙을 올릴 기회죠. 그래서 몸을 갖다 대줍니다. 이렇게 때려줘. 더욱더 때려줘. 자, 이렇게 때리라고 딱 대줍니다. 한 대 정도 때리고. 별로 안 아프네. 타고스가 마력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최소폭이 떴을 수도 있는데 타고스가 마력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체감으로는. 그러네. 사신관보다 타고스가 세구나. 약해. 허접. 빰빰빰빰빰빰빠라밤. 어쨌든 이렇게 하수도에 있는 사신관을 잡아주면 천월을 주는 간단한 퀘스트였습니다. 의뢰 완료다. 119. 아, 3 정도 오르지. 2가 올랐는데 뭐 이 정도면 뭐 3 올랐으면 딱 120으로 깔끔했을 텐데. 됐어. 자, 다시 자동으로 바꾸고 돌아갑시다. 빠르게. 사신관은 왠지 그 왜 볼게이드라든가 그런 애들이 쓰는 그런 무언가 독자적인 기술 그런 걸 써야 어울릴 것 같은데, 저렇게 데크라나시온보다는, 데크라나시온은 이제 타고스가 따로 있으니까 다른 걸 썼어도 좋았을 텐데. 자, 다음으로 이거 행방불명된 케이트 찾기. 그 영아저씨랑 조카 케이트 그 친구들의 마지막 연계 퀘스트인데,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다 있어요. 그걸 다 했을 경우 이렇게 마지막 퀘스트가 생기는데, 케이트가 작은 아버지인 영씨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갔다. 지지키 동굴에 들어가는 케이트를 친구인 릭이 봤다. 그때 그 릭 소년 구출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케이트의 친구라는데, 어쨌든 빨리 구하지 않으면 괴물에게 습격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퀘스트를 받아서 지지키 동굴에 갔다 오겠는데, 가기 전에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 얘기를 들어줘. 케이트가 들었어. 마음 든든하군. 한심한 얘기지만 난 싸우면 자신이 없어. 한심한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죠. 우리들이 반드시 데리고 오겠어. 라고 지지키 동굴에 가서 케이트를 찾아오면 되는 간단한 퀘스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키 동굴. 지지키 동굴의 이름은 왜 지지키 동굴일까요? 뭘 지지는 걸까요? 아마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있다. 앙, 도와줘 영아저씨. 케이트. 아, 어빈 형. 케이트를 도우러 온 거야? 움직이지 마.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라고 하는데, 저건 이제 오역이죠. 예, 어빈 오빠. 저 친구는 여자처럼 생긴 남자아이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빈 오빠 맞습니다. 오역. 따란. 아마 뭐 오니짱 뭐 그런 거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49 됐다. 아쉽게도 알챔 만화는 400이 안 됐네. 앙, 어빈 오빠. 이제 괜찮아. 우왕, 무서웠어. 집에 돌아오고 싶어. 영 아저씨. 케이트. 아저씨? 이제 괜찮아. 괴물이 나와도 작은 아버지가 없애주마. 훗. 참, 작은 아버진 공사라도 할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래도 널 도와주러 온 거야. 어빈 일행들에게는 맡기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 어빈 씨랑 너무 틀려. 폼이 안 나. 뭐야? 어빈 씨 정말 고마워요. 케이트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아버지는 안 싸울래요. 이런 꼴 하고 있는 걸 보면 화낼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지루한 작은 아버지지만 불쌍하니까 상대해 드려야죠. 칫. 어째서 이렇게 건방지담. 자자, 작은 아버지 돌아가요. 이 이상 어빈 씨 일행에게 패를 끼쳐서 안 돼요. 패를 끼친다니, 있잖아. 어서. 괴물이 나와도 지켜줄 거죠? 케이트. 정말 저 아이는 골치가 아파. 어빈 씨 미안합니다. 어서 가봐. 이렇쿵 저렇쿵 해도 작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야. 그렇네. 저 애도 쓸쓸할지도. 기다려 케이트. 또 미아가 돼버린다. 라고 이렇게 의뢰 완료인데 아마 어빈 씨도 오역이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앙 어빈 오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빈 씨 그러면 이상하니까 아마 저런 것도 오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어빈 오빠랑은 정말 틀리네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 자, 아무튼 다시 필딘으로 가서 마지막 퀘스트를 이제 보도록 하죠. 네, 공식 석상에서 존대해 준 거라고요? 그 무슨 그러게요. 돈이 많아졌네. 자, 본인의 딸 코레트가 행방불명됐다. 조속히 수색을 바란다. 오울이란 사람에게. 필딘 전체에서도 유명한 미인이다. 이제 슬슬 나이도 나이라서 무척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 연인이 불러낸 것처럼 한 통의 편지도 남기지 않아서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역입니다.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말이에요 라는 말이요. 수수께끼 풀이에 자신 있다면 꼭 좀 처리해줬으면 하는 일이네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날림 처리가 돼서 오역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아, 카나피아 텔포요? 되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사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살 게 딱히 없어서 그나마 산다 치면 장기전을 고려해서 어빈한테 하이오브를 사주는 거 정도? 딱히 살만한 건 없습니다. 자, 오울이란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었죠? 아니네. 이 옆집인가 봅니다. 오울. 이 사람 같아요. 당신이 어빈식인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귀여운 코레트가 돌아오질 않아요. 아버지 어디가 마음에 들질 않아서 갑자기 없어졌다고요. 게다가 쓰레기통에 이런 편지가. 편지를 펼쳤다. 도너츠 무척 맛있었어요. 쿠키도 정말로 스위트한 맛이었어요. 남쪽 나라에서 당신과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편안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의심할 필요 없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사과 같은 싱싱한 열매가 맺히는 섬에서 플루츠와 함께 빛난 석양을 바라봅시다. 에, 또 짐은 이미 정리했어요. 서찰이 도착하면 당장 와줘요. 대체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기다림에 마음을 불태우는 루게이로부터. 마치 사랑의 도피를 하자는 편지 같네. 아, 코레트, 소중하게 키워왔었는데. 이런 아버지랑 같이라면 도망가고 싶어질지도. 뭐라고요? 잠깐 어빈,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쨌든 부모에게 아무 소리 없이 가출하는 건 안 좋아. 최대한 절차를 밟는 게 나중에 본인들에게도 좋지. 그렇고 말고요. 나도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쁘게 돕기로 하죠. 이 루게이시란 사람 마음에 집히는 데 있나요? 그게 전혀. 딸이 누군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실마리라곤 이 편지뿐이고. 이런. 이 편지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부디 루게이란 남자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딸을, 코레트를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루게이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코레트를 되찾을 것. 요게 이제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아, 새로 드립 같았다? 오, 눈치가 좋은데? 오래 일을 맡았지? 묘한 편지가 있었을걸. 나에게 보여주게. 받고, 쭉 읽었고.
항, 이건 좀 힘들지도 모르겠는걸. 루게이란 건 샴실단의 일원이야. 조직의 중간 정도일까. 그러나 어째서 코레트 씨를 데리고 간 걸까? 루게이는 운반 전문인데 조직의 일행과 연락을 할 뿐이고 유괴 같은 건 녀석이 할 짓이 아닌데 정말로 사랑에 빠진 건 아니겠지. 하핫. 농담 그만두고 이 편지는 사랑의 도피 권유 따위 아니야. 샴실단의 암호 통신문이다. 단어의 나열 방법이 어째 자연스럽지 못하지? 자, 난 이미 답을 알아냈지만 자네는 어때? 라고 하는데 돈을 그냥 내겠습니다. 자, 읽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문장인 제일 앞문자를 세로로 읽어봐. 동굴의 이름이 나왔지? 라면서 알려줬어요. 자, 도쿠스 남편의 사풀에서 대기 라고 남편으로 했는데 남쪽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같은 거긴 한데 남쪽. 자, 아무튼 도쿠스의 남쪽에 있는 사풀이란 동굴에 있대요. 그래서 사풀 동굴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풀은 원문이요. 원문도 뭐 비슷한 세로드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뭐야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이 녀석들 저 여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저 루게이 형님의 통신문을 받았던 바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자, 당장 이 녀석들을 처리해. 라고 전투. 자, 사풀 동굴은 서쪽과 북쪽. 오케이, 서쪽 북쪽. 아마 저거 원문 가지고 저렇게 한글로 바꿔가지고 번역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쿠스 남쪽 사풀 막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니까 참 그럴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쪽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뭐가 있을까? 쪽파? 쪽팔린다? 뭐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쪽이 할 게 없어서 편으로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루게이 형님도 바보 같은 짓을 했군. 그 통신문이 원수의 딸에게 전해질 줄이야. 뭐 그냥 읽으면 한심한 편지일 뿐이니까. 아니, 그렇게 방심하다가 목숨 잃은 녀석도 많아. 그 정도의 암호 나라도 알 수 있어. 옆으로 읽는 문장을 세로로 읽는 것 뿐이잖아. 도쿠스 남편의 사프레스 대기인가. 관리에게라도 들켜봐. 이번 보물 분배 모임은 없던 걸로 하자. 대단하군. 그러니까 루게이 형도 저 여자를 잡아온 건가. 아마도 골치 아픈 녀석은 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데 저 원수도 아마 오역이 아닌가. 딱히 뭐 원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원수도 오역이고 그냥 일반인의 뭐 소녀에게 전해졌다 그런 게 아닌가. 이거 정식 한글입니다. 정식 한글인데 그냥 서브 퀘스트 일부에 한해서 번역이 살짝 미흡할 뿐이지 나머지는 멀쩡하긴 합니다. 여기서 북쪽.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왔지? 도와줘요. 이런 또 해프닝인가. 루게이, 이 일의 처리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어쨌든 이 녀석들을, 이 일은 잠비아님의 귀에 들어가게 해선 안 돼. 부하들아 해치워.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초록머리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조심해서 더글라스로 막아주고 네카를 한번 쓰고. 오케이, 잘 들어갔다. 이 정도면 한 600 정도 들어가겠지? 아, 좋습니다. 어우, 보토 하기 전에 잡았네. 저 녀석이 아까 봤다시피 정신력, 기능력 그런 게 다 높아서 냅두면은, 그러니까 방치하면 좀 안 좋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금방 잘 잡았습니다. 아, 저렇게 사실 초록색은 그냥 두목이고 로게이는 저 빨간 애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초록게이. 빰빰빰빰빰빰빠라밤. 자, 이것만 하면 이제 선행 퀘스트를 끝내야만 할 수 있는 퀘스트 제외 모든 마을의 퀘스트가 일단은 끝납니다. 뭐 완벽히 끝났다고 볼 수 없긴 하겠죠.
요렇게 일단 코레트는 종료. 괜찮아요? 얘 무서웠어요. 살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집까지 배웅하죠. 고맙습니다. 저는 필드인 코레트입니다. 예, 의뢰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어비시들이 와주지 않았으면 살해당했을 거예요. 루게이라는 남자는 샴실단의 일원이었다. 그 흉악한 도적단. 아버지가 외출하신 날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사랑에 도피를 하자는 것 같은 편지였는데 기분이 나빠서 당장 버렸는데 도적들이 쳐들어와서는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다. 모른다 했더니 강제로 먼 동굴로 끌고 와서. 편지 한 장 때문에 널 유기한 거였네야. 그 편지는 비밀 암호였다. 훔친 물건을 나누는 장소가 쓰여져 있었다. 다시 한번 편지를 보여주세요. 정말이다. 세로를 읽으면 도쿠스 남편의 사프레스 대기가 되는군. 에잇, 이런 편지. 편지를 찢어버렸다. 어비씨,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용기와 힘만이 아닌 뛰어난 지혜도 지니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코레트의 곁에 나타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데, 코레트가 이 주변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무튼 요렇게 돼서 일단 후속 퀘스트가 생겼는지 잠깐 보고 다른 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딴딴딴딴 따라단 끝났고, 자, 필드인 일단 종료. 후속으로 생긴 것 중에서 필딘에 또 이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이제 필딘은 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각 마을을 다 돌면서, 정확히는 이제 각 마을이 아닌 알선소가 있는 모든 마을 돌면서 모든 퀘스트가 다 끝났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후속 퀘스트만 딱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여기 아마 생겼을 건데, 아, 솔론 시구출. 이게 이제 그 가르시아. 가르시아 마지막 거예요. 가르시아 연계 퀘스트 마지막 거. 도쿠스의 남쪽 시아카 동굴에서 솔론 씨를 구출한다가 떴는데, 자, 카라모스 수색은 아까 그 니플, 네페레, 로스, 로웨이 걔네 거 마지막 걸 안 해서 아직은 못 하고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도쿠스 남쪽 시아카 동굴. 오케이. 시아카 많이 가네. 반대 선생님은 시아카 동굴에서 돌아오지 않는 소론 씨라는 사람을 구하러 갔다. 그 동굴에는 맹독을 가진 괴물들이 출몰해서 위험하다. 소른씨도 그 괴물과 만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거라 생각된다. 반들은 자기 자신도 위험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는 이 의뢰를 맡겨놓고 나갔다. 서두르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하다. 오케이. 시아카 시아카.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오니까 웬 상인이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 가르시아예요. 어빈, 이 동굴엔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안에 도와줘야만 할 사람이 있어. 뭐라고? 솔론이란 사람과 닥터 반들이란 의사가 이 동굴에서 돌아오질 않아요. 흠, 그 건이라면 너희들에겐 관계없어. 관계 있어요. 알선소에서의 의뢰니까. 알선소라고? 그렇다면 그 여선생이 쓸데없는 짓을. 어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뭐야? 아저씨는 여기서 뭐하는 거야? 시끄러. 말해두는데 솔론 녀석은 스스로 들어간 거야. 잠깐 기다려요. 맹독이 있는 괴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왔다고요? 물론이지. 뭐 때문에? 아, 시끄러. 구옥의 잔이라는 보물을 가지러 왔어. 날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지독한 사람이네. 어째서 그런 짓을? 빚이 있으니 별 수 없지. 심한 꼴 당하고 있는 건 오히려 내 쪽이야. 솔린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빌린 돈도 돌아오지 않아. 보물도 손에 넣을 수 없고. 이 자식, 이제 참을 수 없어. 어빈. 원래 여기서 퍽하는 효과음이 있는데 효과음 꺼놨어요. 어쭈, 지금껏 위자를 청구하겠어. 할 수 있다면 해봐. 그만둬 어빈. 이런 사람 상대해봐야 별 수 없어. 시간 낭비야. 어서 반대 선생님과 솔론 씨를 도와줘야지. 아, 그래. 그리고 구옥의 잔을 박살내주지. 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전갈공주를 도망가게 하면 후속 이벤트. 그러게요. 진짜 그랬으면 더 재밌었었겠네. 그런 갓게임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아무튼 공략을 잠깐 찾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자동이 아니네. 보자, 바로아 퀘스트 중에 솔론 시구출. 시아카 동굴에서 서쪽. 오케이, 서쪽 방향. 이쪽 찾았다. 어빈군,
반드 선생님 괜찮아요? 예, 어빈군이 일을 맡아주었다니 기뻐요. 리스트에서 선생님의 이름 발견했으니 별 수 없죠. 그 사람이 솔론 씨? 그래요, 막 찾던 참이에요. 구오계전 큰일이다, 독에 당했나봐. 괜찮아요 솔론 씨, 지금 해독제를 줄게요. 입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켜요. 우악! 누구야? 도와줘! 괴물에게 물렸다! 가르시 아저씨, 어째서 이런 곳에 온 거지? 네가 구호계자는 부셔버리겠다 했잖아. 아니 거기 있는 건 여선생과 솔론인가? 지금 솔론 씨에게 해독제를 먹이려고요. 오 그래, 그럼 내게도 하나 줘. 아깝지만 돈은 내지. 약은 1인분밖에 없어요. 뭐야? 그럼 어서 내게 넘겨. 난 피해자야. 이 원인을 따지자면 솔론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뭐야? 아저씨가 어려운 문제를 낸 거잖아. 시끄러. 어빈 네 탓도 있어. 네가 내 소중한 보물을 부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앗. 어빈은 솔론에게 약을 먹였다. 무슨 짓을. 어빈군. 점점 더 괴로워져. 독이 퍼져서 도와줘. 선생님, 정말로 약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든. 안타깝군요. 하지만 손에 넣을 방법이 법은 있어요겠죠? 예, 있어요. 오역인 것 같습니다. 있어요. 해독제는 독을 갖고 있는 괴물의 이빨이에요. 지금 솔론 씨가 먹은 것도 내가 괴물에게서 빼앗은 것이에요. 도와줘 선생, 돈은 내겠어. 내 재산의 4분의 1, 아니 반을 주지. 참나, 아직도 돈 얘기하고 있어. 어빈군, 난 괴물의 이빨을 찾아오겠어요. 솔론 씨와 가르시아 씨를 지켜주세요. 선생님이? 괜찮아요, 곧 돌아오겠어요. 제 길. 진정해요 어빈. 제 길, 젠장 녀석. 화를 낸다고 된 일이 아니잖아. 솔린 씨 몸은 어때요? 덕분에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하지만 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반대 선생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선생님.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자 가르시아 씨. 하하하, 고맙군. 약을 먹였다. 호호, 이거 효과 있어. 우와, 완쾌했다. 다행이다. 카르시아 씨,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오, 그래. 사례권인데, 선생. 아까는 꽤 큰 소리 쳤지만 500로제 정도로 적당히. 아니, 선생? 설마, 판테 선생님. 큰일이다. 나와 같은 증상입니다. 선생님은 괴물의 독에. 어찌 된 거야? 자기가 독에 당하면서도 카르시아 아저씨를 위해서. 어이 아저씨 어쩔 거야? 그만둬 어빈. 선생님을 도와야지. 독을 지닌 괴물의 이빨에 해독제라 했었죠? 어서 가지러 가야지. 솔론씨, 선생님을 부탁해요.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반들이 독에 당해서 우리가 해독제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점점점. 서둘러 주세요. 자, 좀 빠르게 해서 가봅시다. 이 맵의 끝자락에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가르시아 퀘스트 마지막입니다. 반들 거는 좀 남았고 가르시아는 마지막. 그리고 반들 것도 거의 끝났어요. 이거 한 다음 플러스 1이었나? 그랬으니까. 요놈. 이 괴물의 엄청난 이빨. 이게 선생님이 말하던 괴물일 거야. 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 자모스나 자우백을 만났을 때 해독제를 항상 추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제는 알체임이 버티네? 공격도 좀 먹히고. 그나저나 알체임은 왜 저렇게 용감하게 물리로 싸우는 걸까? 괴물이 이빨을 손에 넣었다. 이빨을 뽑았다. 괴물 불쌍해. 죽기도 하고 이빨도 뽑히고. 아무튼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괴물이 이빨을 닥터 반들에게 먹였다. 근데 이빨을 먹여? 그냥 뭐 어떻게 갈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어빈군, 고마워, 편해졌어. 다행이다, 이걸로 안심이야. 반들 선생, 정말 고맙습니다. 가르시 아저씨? 나는 선생 덕에 눈을 떴소. 자신의 괴로움도 마다 않고 나 같은 걸 위해서 괴물이 이빨을 가져오다니. 이런 훌륭한 사람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 결국 돈이고 그 손익을 계산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괴로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군요. 부디 나의 모든 재산을 받아주십시오. 가르시아 씨, 그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만 그렇다면, 아, 그렇지. 제가 한 일이 아직 잘못되어 있었군요. 선생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받아주실 리가 없군요. 그럼 내 재산을 사용해서 선생님의 병원을 지어주세요. 닥터 반들 병원으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무료로 받아주는 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아니요, 가르시아 씨.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나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파나케아의 꽃을 찾아야만 합니다. 파나케아의 꽃? 모든 괴로운 사람과 상처입은 사람 구할 수 있는 만능의 약입니다. 그 꽃을 찾는 것이 나의 꿈이자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한 만능의 약이라.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음, 이 가르시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꽃을 찾는다면 나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거 좋겠군요. 그 계획 나도 돕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할 수 없지만 힘을 내겠습니다. 기다리겠소, 반들 선생. 잘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주의해주세요. 어빈, 자네에게도 미안하게 되었네. 아니, 나도 아저씨를 쳤으니까 뭐. 아니야, 아니야. 너의 주먹에 얻어맞고도 눈을 뜨지 못했던 내가 바보였어. 솔론씨, 당신에게도 심한 짓을. 이제 괜찮지 않아요? 그것보다 반들 선생님이 파나케어의 꽃을 찾았을 때를 위해 준비를 하죠. 오, 그래, 그래. 당장 시작하지. 닥터 반들 병원을 만들자. 열심히 해요, 아저씨. 너도. 자, 솔론 가지. 라고 이렇게 가르시아 퀘스트의 마지막 가르시아 갱생 이벤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시아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일단 서브 NPC이기 때문에 애초에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뭔가 이 게임상에 의미 없는 막힌 공간 그런 맵이 있는데 이 이벤트 뒤에 거기에 이제 병원이 실제로 세워진다거나 그럼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탈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영전 세계관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탈모가 90% 이상이라서 그거는 무리 같습니다. 그게 됐다면 이제 진작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제 바로와 추가 퀘스트도 끝났고 아, 농부. 아, 맞네. 요게 이제 샴실단 마지막입니다. 샴실단 퀘스트의 제일 마지막 퀘스트. 아, 그러게 구호계 자는 그냥 놓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퀘스트 내용 중에 얻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놓고 왔을까요? 아깝네요. 어쨌든 세타 서남쪽의 다루인 동굴에 농부가 납치되었다. 급히 구출 라고 하는데 상대는 샴실단이다. 죄도 없는 사람을 납치했다. 어서 도와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인을 어빈을 유도하기 위해서 샴실단의 수장이 잡은 그런 퀘스트인데 어쨌든 다루인 동굴이란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요게 샴실단 마지막. 아니, 어빈님. 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방심해서는 안 돼, 어빈. 우리들은 납치되어 있는 사람을 도우러 온 거야. 함정일 거야. 함정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마음 편히 가지세요. 당신을 최고로 대접하도록 잠비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비아라고? 잠실단 두목 잠비아님입니다. 전부터 어빈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라고 샴실단의 수장이 어빈을 초대했습니다. 어디보자. 동굴에서 갈림길이 나오면 남쪽. 동굴 끝까지 가면은 고개 잔이 있었으려나요? 그러게요. 있었으면 뭐 추가 퀘스트가 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사실 가르시아가 얻은 허위 정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샴실단. 어서 오십시오, 어비님.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았네. 일단 남쪽. 여기도 잠비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비님. 수고했어. 아니, 신나했어. 아니야. 당황하지마. 똑바로 말하지 못하겠어? 실례했습니다. 자, 잠비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약간 말장난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는. 담비아, 아니 잠뷰가 아니라 잡비아님이, 아니 잡비자구나. 잡비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샴실단 멤버 중에 좀 바보인 그런 친구 같아요. 잘 와주었네 어빈군. 넌 샴실단의 수령 잠비안에 만나서 기쁘군. 반드시 만나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 어쩔 셈이죠?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납치라니 듣기 거북하군. 손님을 한 사람 초대한 것 뿐이네. 걱정하지 않아도 정중히 모시고 있어. 정중히. 어떤 게 정중한 건지? 자 그렇게 투덜투덜하지 말고 아가씨의 아름다운 이마에 노여움으로 주름이 생긴다니 아깝소이다. 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소. 친구? 당신은 무척 우수하오. 내 친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지. 지금까지 나는 많은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소. 하지만 그 대부분은 당신에게 패했습니다. 내가 정예를 생각하고 있던 자들은 다들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었소. 어빈군, 난 정말로 당신에게 반했소이다. 난 정말 싫은걸. 곧 좋아하게 될 겁니다. 나는 상당히 머리가 좋소. 이 지성과 당신의 힘을 합쳐보지 않겠소. 세상의 보물을, 아니 이 세계 자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농담하지 마. 더러운 도적이. 이런 심하군요. 아무리 강한 인내심을 지닌 나라도 참기 힘드네요. 이래서야 좀 방법을 달리해야겠는걸. 자 손님을 데려와. 놔라 이놈들. 비겁자. 무슨 짓이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목숨은 여기 있는 어빈씨에게 달렸소. 헷, 겁주려는 거야? 진흙투성이로 살아왔는데 그런 건 겁나지도 않아. 어이 어빈씨, 이 더러운 녀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이거 요즘 볼 수 없는 열혈 남아로군. 좀 더 슬프게 울어줘야겠는데. 옷. 이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어빈군. 옷. 그만둬. 좋습니다. 당신이 샴실단에 들어와 나의 부하가 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으, 이 녀석. 아저씨. 헤헤 꿀 좋다. 방심하면 안 되지. 잘했어 아저씨. 그대로 도망가요. 어이 어빈 해치워. 라면사 전투. 어이구야. 턴이 우리보다 빨랐다고? 자 지금까지 나오던 1080의 그 산적 도목입니다. 참실단 어빈. 저런. 아무튼 지금까지 상대하던 그 초록색 1080짜리 그대로라서 뭐 특출할 건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안을 받아들이는 루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도목 버리고 도망간다. 어딜? 요거랑 이제 그 발크드에 가서 지팡이 파괴, 그 돌크, 니플, 레페레, 로스, 웨이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마지막 거 하고 그 다음에 카라누스. 그럼 이제 모든 퀘스트 다 끝일 겁니다 아마도. 아 맞다, 아까 말했던 그 반들 편지, 그거 하나 있구나. 근데 반들 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편지라서 그냥 간단한 거. 이야 강한걸. 당신 대단한 용사님이군. 후, 아저씨야말로 대단한걸. 저 새끼 이습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 뭐야 나같은건 어린애 장난 정도로 당신 굉장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군. 우리 마을도 녀석들에게 꽤나 당하고 있었어. 자네 덕분에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 이제부터 마을에 알려야겠네. 샴실단의 우두머리가 쓰러졌다고. 그럼 실례 라고 요렇게 말 그대로 샴실단의 우두머리가 쓰러져서 이제 샴실단은 괴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게임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 게임 초반부터 징하게 계속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일단 보수 받고 됐고. 자 율 부인의 의뢰, 요게 이제 편지만 갖다주는 간단한 퀘스트고 아까 말했던 닥터 만들 마지막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파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반들부터 처리하죠. 이건 그냥 이도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율씨를 위해서 약간의 심부름을 해주면 된다. 키트 마을이 율씨 집에서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트 마을로 오랜만에 이 사람이죠. 왠지 전부 다 키가 큰 것 같구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어. 그만둬요 할머니. 쑥스러운걸. 그것보다 모더라. 맞아. 도움이 필요하시죠? 알선소에서 일을 맡아왔어요. 어라? 어빈이 일을 해주려고? 이거 든든하구나. 실은 반들 선생님을 불러와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을? 어디가 편찮으신 거
아니, 덕분에 난 건강해.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단다. 정기 검진까지 기다릴 수 없구나. 판대 선생님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니까 찾는 게 아주 힘들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마을의 여관에 돌아다녀 보겠어요. 전에도 그렇게 해서 찾은 적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선생님과 인연이 깊거든요. 라고 하는데 더글라스가 파티에 있으면 이렇게 추가 대사가 하나 있네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들은 부리작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환자라도 그런 건 아니지만 율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볼 일이 있다는데요. 생생하다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인지. 자, 이렇게 인사하고 덕분에 무척 좋아졌어요.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무척 오래된 편지. 폈다. 아버지, 선생님? 선대 선생님의 마지막 검진 때 부탁을 받았습니다. 딱 10년 전이군요. 선생님과 헤어질 때 10년이 지나면 아가씨에게 전화라고 부탁하셨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사랑한 딸 유디트에게 건강한지 모르겠구나. 파랗게 헤어질 곳은 찾지 못했는지. 너와 헤어진 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슬슬 답을 가르쳐주마. 이제까지 네가 치료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렴. 다들 무척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게다.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보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걱정하고 도움을 바라고 있었을게다. 그리고 병자가 건강해질 때는 정말로 행복한 얼굴이 되었겠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도 똑같이 행복한 기분이 되었을 테고, 너는 환자를 치료해준 것만이 아니라 환자에게서 행복을 느꼈을게다. 너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다. 너와 사람들과의 사이에 지나쳐왔었던 치료하고 치료받는 마음이 바로 파나케어의 꽃인 거란다. 마음속에 파나케어 꽃을 피우고 있는 의사는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단다. 유디트, 파나케어의 꽃은 네 마음속에도 피어있을 거라 믿는다. 자, 오늘도 너의 소행은 끝이다. 여행을 그만두고 네 병원을 만들도록 하려무나. 내 인생은 계속 방랑 중이었기에 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헤어진 환자도 많았다.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를 충실히 돌보거라. 너의 파나케어의 꽃으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구하거라. 아버지로부터. 멋진 아버님이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병원이 만들어지면 저도 돕게 해주시고요. 선생님, 가르시 아저씨에게 가보면 어때요? 그 아저씨 선생님에게 병원을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아저씨는 부자니까 잔뜩 원조를 받으시라고요. 호호, 그래, 그것도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둘러서 병원을 만들어 가야겠어요. 완성하면 알려주세요. 라는 이렇게 반들 퀘스트의 마지막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끝.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발크드 다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그 카라무스 찾기만 하면 끝납니다. 어빈씨,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조종의 지팡이라고 하는 괴물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도구를 샴실단이 만들었다. 그 지팡이를 평화를 위해 쓸 리가 없다. 조종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돌크라는 남자가 오우스 동굴에 잠복해 있다. 한시라 빨리 그 지팡이를 파괴해달라. 라는 지팡이, 그 돌크와 샴실단과 뭐 니플, 네페레 뭐 등등 그런 친구들의 마지막 퀘스트 되겠습니다. 예스. 어빈씨시죠? 11 받았습니다. 자, 1위로. 자, 나머지는 뭐 카라무스 찾기라서 큼지막한 퀘스트는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될 거예요. 보자. 쭉 가다가 갈림길의 서쪽. 응? 어째서 여기에? 돌캑에서 조종의 지팡이를 빼앗을 거죠? 우리들도 돕겠어요. 네페레는 돌캑에 속은 걸 아직도 분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연하지, 니플은 너무 얌전해. 돌크 따위는 박살 내버려야 돼. 박살 내는 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도와준다니 고마운 걸. 라고 합니다. 쟤네들이 이제 흑마법사랑 백마법사 파티였죠? 소녀 마법사단. 여기서 서쪽 요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 친구들 로웨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사가였나? 사가. 요렇게 얘네들도 지난 퀘스트에서 샴실단 퀘스트 할 때 그 친구가 샴실단에 이제 가입해버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그 모험가단들. 다음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한 명 더.
네쉬? 이 동굴은 수상하다. 말로 잘 못하겠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다. 아까 왔던 아가씨들에게도 동굴 조사를 부탁했는데 곧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 북쪽. 오케이. 이렇게 지금까지 잡퀘스트에서 등장했었던 인물들이 쭉 나오는 그런 퀘스트고, 그 보물상자에서 떨어져. 아니, 그럴 필요도 없지. 보물상자 나는 채 저 세상을 보내주지. 약간 시기상 아까 그 샴실단 퀘스트 전멸이, 그러니까 그 잠비아 나왔던 게 이 다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샴실단을 다 괴멸하고 나서 이러니까 좀 그림이 이상하네. 잡고 여기서 순간의 반지. 순간의 반지, 주문이 새겨져 있는 반지 라고밖에 몰라요. 이걸 이 친구한테 보여주고, 아니 그 반지는? 도적들이 지키고 있어서 순간의 반지를 보였다. 알았어, 이건 텔레포터의 열쇠다. 반지에 암호화된 주문이 적혀있어. 이런 의미다. 우리를 저 땅으로 보내다오. 아마 사용해야 할 곳에서 이 반지를 사용하면 돌카에 있는 장소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달콤 게임은 가끔 이런 게 뭐 어디 꼭대기에서 피리를 쓰면 이제 그 위층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무언가 아이템을 썼을 때 텔포되는 그런 기믹을 게임 내에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자, 여기죠 아마? 그 반지는 뭐야? 네시의 말에 따르면 텔레포터 열쇠 있는 듯해. 써야 할 장소에서 쓰면 텔레포터 하는 것 같아. 의문을 풀었습니다. 이 동굴엔 돌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어딘가 다른 장소에 있는 거다. 그래, 이 벽에서 마려 느끼는 건 그 탓이군. 벽 가까이에서 반지를 사용하면 돌크가 숨어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어서 써봐, 당장 써봐, 지금 써봐. 조심하세요, 텔레포터 한 곳에 돌크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다 같이 가지. 사용. 이렇게 돼서 이상한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다가 동쪽. 찾았네. 텔레포터의 설치를 알아채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아무리 쫓아온다 해도 나에게는 이게 있어. 조정의 지팡이를 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너 같은 꼬마에게 잡힐 수야 없지. 자, 이거는 뭐 우리도 흑법사들 있으니까 그냥 싸워도 되겠지. 오케이, 간단. 가가부의 텔레포트 도구라니 참 귀해 보이는데? 여기서 동쪽. 정말 끈질기군. 미안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해도 소용없다. 조종의 지팡이를 풀파워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시험해볼 좋은 기회군. 거기서 손가락이랑 빨면서 보고 있어. 조종의 지팡이를 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뭐야 이 마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 하핫, 마음껏 놀라거라. 이 지팡이에 돌크, 지팡이를 놔요. 마력이 폭주하는 거 모르겠어? 우아앗. 이게 어찌된 일이람? 지팡이의 마력이 돌크를 괴물로. 오오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제기랄, 이렇게 된 이상 니놈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그 엄청난 마력으로 한낱 업세스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변화하는 마수 중에 좀 특별한 그런 특수개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전갈공주처럼 뭐 돌크 변화 버전 그런 게 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한 몹이에요. 자, 지팡이가 가루가 되었다. 마력의 폭주를 견디지 못한 거겠지. 사악한 힘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아. 아니, 사악한 마음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 라고 이제 돌아가자 합니다. 자, 요렇게 돼서 돌크 퀘스트는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로 인해서 모든 알선수 퀘스트가 카라무스 수색 하나 제외하고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카라무스 수색은 역시나 말했던 대로 이걸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놨고, 자, 이 사람은 워스. 돌카 괴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서운 일에 손을 댄 것일까요? 라고 하는데, 게임 진짜 극초반에 그 지지키 동굴 필딩 퀘스트 할 때 그때 이제 샴실단의 고문서를 훔쳐냈던 그 친구예요. 정확히는 이제 샴실단의 일원으로서 고문서를 담당하던.
알선 소리 연행해달라. 이번 사건은 제가 방아쇠였다. 샴실단이 가지고 있던 고문서의 복사는 전부 소각했다. 하지만 그걸로 사죄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돌아왔다. 워스. 로웨이, 내 생각이 틀렸다. 이제부터 어빈씨와 알선소로 가서 벌을 받을 생각이다. 무슨 소리지? 내일은 조정의 지팡이를 파괴하는 건데 그건 무사히 종료했는데. 어빈씨. 하하하, 그런 결론 방식 마음에 들어. 미안하군. 마지막까지 빚을 지게 되는군. 그런데 돌컨 어찌 되었지? 지팡이의 마력이 지배당해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 괴물은 우리들이 해치웠고. 그래. 돌컨을 동정하는 거야? 동정이 아니야. 난 생포하고 싶었을 뿐이야. 누구라도 생명을 잃는 것은 슬프고 쓸쓸한 일이다. 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갈까? 어빈씨,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들도 인사하고 싶은 걸. 당신에겐 정말 신세졌어. 서로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부러운 걸. 너희들이라면 괜찮겠지. 라고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수 있겠지. 워스가 원래대로의 생활로 돌아가서 다행이고, 조정의 지팡이도 파괴가 되었고, 의뢰 완료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받았고, 마지막 퀘스트. 대작가 카르모스를 찾아낸다. 아주 급함. 또 도망쳤다. 언제나와 같이 소재가 떨어져서. 얘긴 들었어, 어빈. 망할 하라범을 찾아주는 거지? 그런 소리 막 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소재가 떨어질 때마다 도망가는 선생 따위. 망할 하라범이지 뭐, 망할 하라범. 고생하고 있군. 포탁의 어빈 다시 도와줘. 라고 하는데 또 어딘지 찾아야겠죠? 50로제. 발크드에 있다. 라고. 사실 이미 봤죠, 발크드에 있는 거. 자, 좋습니다. 발크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하수도 아래쪽 계단에서 이렇게 만물은 흐르고 옮겨간다. 선생님. 오, 어빈군인가. 오랜만이야. 자만의 씨가 찾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뭐라는 거죠?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세계 넓이에 비하면 원고 따위는. 오, 세계는 높으면서도 낮고 현실 도피잖아요. 뜨끔. 그런 소리를 들어봤자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와. 없는 아이디어가 그냥 나올 리는 없고, 그렇다고 쓴다고 해도 나올 소재는 안 나오고 코피가 나니. 또? 도와줘, 어빈군. 언제나처럼. 정말 어쩔 수가 없네. 이제까지의 모험에 대해서 얘기했다. 호호, 흠, 과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길이 열렸다. 창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내 마음의 무늬의 샘에서 물이 넘쳐 흐른다. 바로 이거야. 오, 지금이다. 당장 써야지. 라고 요렇게 이제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바로하러 가서 받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추가 보상이 그냥 제껴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계 퀘스트의 마지막 퀘스트들은 뭔가 괜찮은 보상을 넣어놨어야 그래 이제 사람들이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뭐 스토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좀 더 한 최소 럭키링 정도는 되는 그런 클래스의 보상을 줬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카라우스 퀘스트를 초중 종장에 열심히 막 여기저기 돌아댕겨 가면서 각종 그 여관을 뒤져가면서 다 찾아준 대가는 곧 완결이다. 이게 다 당신 덕이다. 사랑의 어빈 클라이막스다. 흠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상 아직 못 받나 보네요? 이거 그 필딘의 그 책 들어온 거 보고 와야 되나 보구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와보자. 좀 시간이 지나야 되네. 아마 그 필딘에 가서 그 확인을 해야 그래야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책이 발간하면서 여기 이 수납장 여기서 이제 파워 엠블렘 1000원짜리 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을 받을 수 있는데 필딘 가서 이제 왕립 도서관에 질풍의 라빈 완결권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다시 와야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마을에 왔으니까 이제 재정비하고 드디어 가죠. 드디어 마참내. 예, 1000원짜리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숙
현자, 우자. 네, 대충 다 됐고, 혹시 모르니까 레어도 챙겨가겠습니다. 솔직히 레어는 쓸 일이 잘 없는데, 만에 하나. 다 됐고. 그리고, 바람의 클렛을 하나 더 살 거긴 한데, 어빈이 껴야겠지? 방금 봤는데 알챔 만렙이 얼마 안 남았네. 자, 이렇게 돼서 쇼핑이랑 뭐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끝나요. 자, 마지막 여관 쓰고 워프해서 그 어디였죠? 용암동굴, 아 용암지대 글로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 진행밖에 안 남았습니다. 용암지대로 가죠. 네, 비밀 상점이요? 네, 훈장 다 썼고 카나피아 것도 살건 샀어요, 일단. 이건 그대로고.